자, 오늘 해볼 페널티가 뭐냐. 일단 역시나 템플릿은 언제나처럼 요걸로 합니다. X라지는 아니고 라지의 지하 있음이고요. 1대7 적들 다 동맹 당연하죠. 그리고 불가능 난이도의 몹세기 스트롱입니다. 그리고 저는 던전으로 할 겁니다. 자, 던전으로 할 건데 일단 영웅을 소만 쓸 거예요. 즉 얘 요렇게만 쓸 수 있습니다. 요게 일단 페널티고요. 영웅을 소만 가능. 그리고 유닛을 소만 쓸 겁니다. 즉 미노타우루스랑 그 강력한 고르곤, 고르곤 미노타우루스 그런 애들만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또 그냥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소들의 전쟁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족에도 예전에 그 우리 방에 이제 맵 장인 중에 오발타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드는 형태로 해가지고 적들만 쓸 수 있는 소 서식지를 넣어줄 거예요. 각각 3개씩 미노타우루스랑 강력한 고르곤을. 그렇기 때문에 진행 상태가 되게 빠를 겁니다. 얘네들이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진출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스피디한 판이 될 거고요. 어쨌든 소들이 싸우는 그런 걸 메인으로 할 겁니다. 자, 천영웅은 그래도 이제 천영웅이 소가 안 걸려버리면 진행을 못하니까 다이스로 좀 특기에 맞게 요 녀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그러려면 이제 또 소 영웅밖에 못 쓰는데 던전이 또 겹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족이 던전이 안 나오는 판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요. 다른 종족은 지들 유닛도 쓰고 거기에 플러스 소들을 쓰는 걸로. 또 이제 저랑 똑같으면은 좀 뭐랄까 뭐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더 세게.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종족이 다른 종족에 던전이 안 겹쳤으면 좋겠습니다. 안 겹쳤네요. 그럼 이 데이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맵을 수정을 좀 할 거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소들을 쓸 수 있게끔. 오랜만에 또 맵 에디터를 한번 좀 얘기를 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 어디보자. 방금 만든 맵이 이게 아닌데? 뭐야? 잠깐만요. 아, 여기 아니구나. 랜덤 맵. 자, 랜덤 맵에 들어가서 방금 만들었던 맵 데이터를 불러서 이제 일단 제 거부터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지하로 내려와서 여기가 제 진영이죠. 여기다가 이제 소 서식지를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형을 좀 일단 좀 요런 것들 제거하고 이런 면적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서식지를 박아야 되니까 이렇게 제거를 해놓은 다음에 빨간 깃발, 제 깃발을 꽂아서 소 서식지를 박습니다. 건물 소 미노타우루스랑 이제 강력한 고르곤 그렇게 둘이 필요하죠? 자, 여기 있네요. 그리고 힐포트도 박아야겠고요. 고르곤. 그리고 또 이게 또 그냥 걸어서 가는 거는 이동력의 소모가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웬만하면 박아두는 것도. 그리고 또 이걸 뺏기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하죠. 이걸 뺏겨버리면 답이 없으니까. 힐포트도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미노타루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던전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만 막겠습니다. 3-3으로. 딱 3-3으로 할 수 있게끔 두 개만 막도록 하겠습니다. 던전 미노타루스 미궁이죠. 미궁도 이걸 어떻게 해야 이동력 소모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얘를 좀 내려야겠다. 얘를 조금만 치우자. 이렇게 딴 데다 치우고 그 다음 이것도 치우고. 아, 이건 지워 그 다음 이거 치우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박고 그 다음에 길을 연결을 해야 그래야 이동력 소모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원래 누군가 따로 만들어줘야 그래야 맵을 안 보일 수 있기도 하고 해서 원래는 남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걸 직접 생각한 거니까 그래도 제가 만들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수고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요렇게 해주면은 요렇게 하면 되는데 세 개 박았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이거 두 개 막는다고 해놓고 세 개를 박았네. 하나 없애요. 아, 이쪽 끝에 걸 없앴어야 되는데 저걸 없앴네. 자, 어쨌든 간에 이거 복사가 됐었지 아마.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 거로 되는 거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영웅조차도 소만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페널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도 이제 쓸데없는 이런 좀비 같은 거 이런 거 없애놓고 소로 박아주는 거죠. 이게 자기 종족 거라서 또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자, 요런 느낌으로 스타크래프트 할 때 블러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맵조차 만들 수 있습니다. 주간도 또 따로 설정을 해가지고 주간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놀 블러드를 한다. 그런 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그러고 보니까 공간이 있어야죠. 디멘전을 못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잠깐만요. 이거를 여기를 아이고 이게 아닌데 여기를 막아주고 없애고 요 정도 공간은 없애도 돼요. 디멘전으로 우리가 가서 영웅을 죽이면 안 되는 또는 이걸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안 가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못 가게끔 공간을 만들어서 저 안에다가 얘네들만 쓸수 있는 텐트를 하나 넣어놔야 돼요. 요렇게 해서 한요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더 게이트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고, 어쨌든 이거를 유즈 맵으로도 블러드 맵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또맵 에디터가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요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적들만 쓸수 있는 텐트를 하나 박아서 보더 게이트로 못 가게끔 막아가지고 쟤네들만 유닛을 뽑을 수 있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매 턴마다, 잠깐 플레이어 2, 아 이거 오래 걸리겠는데.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서는 올릴 때 생략을 할게요. 이 만드는 과정은. 텐트가 어딨죠? 텐트? 이걸 만들어가지고, 보통 스타 블러드 생각하면은, 뭐, 100마리당 저글링 영웅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노을 블러드로 해가지고, 영웅 같은 거는 안 되니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아, 또 깃발 바꿔야 돼. 아, 이거 겁나 귀찮네. 뭐, 드래곤. 뭐, 에이저 드래곤이 나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주간마다 설정을 해가지고 배치를 한다든가, 막 그러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름 재밌게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뭐,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7. 요렇게 배치를 해서, 얘네들만 쓸수 있는 텐트를 박는 거죠. 그리고, 저 빨간색 보더 게이트를 박아가지고, 얘네들만 그, 서식지를 쓸수 있게 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박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걸 제가 뺏어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암묵적으로 남의 거는 뺏어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놓고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은 완벽한 맵이 아니니까 완벽하게 만들려면 또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방송상에서는 그냥 대충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안 뺏어 쓰면 되니까. 자, 이렇게 맵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힐포트에다가 이렇게 3, 2, 1 그리고 다 3, 3씩 해서 적들은 다 이제 자기 유닛을 쓰면서 저런 것들, 소들을 좀 많이 쓸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불가능 난이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은 이걸 바로 뽑을 수 있고 돈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을 해서 빨리빨리 진출하겠죠?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진출하는데 오래 걸리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맵 에디터 장인 중에 이제 오발타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평소에 하는 이런 유형의 맵에서는 보통 여기다 이제 영웅 하나씩 배치하고 텐트를 적들만 쓸수 있는 텐트를 막아가지고 보더 게이트로 이거를 제가 못 쓰게 막는단 말이에요. 플레이어가 이걸 뺏어서 써버리면 쉬워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아버리면은 못 쓰기 때문에 얘네들만 쓸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 하려니까 맵 에디터로 만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게 방송 중인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거를 생략하고 그냥 이거를 제가 뺏어서 안 쓰는 걸로. 그러니까 저는 제 것만 쓰는 거 또는 중립 뭐 어디 길 가다 만나는 거 그런 것만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소만 쓸 거예요. 적들은 다 쓰는 거고, 예, 저는 소만 쓰는 걸로. 이렇게 맵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 만드는 게좀 길었죠? 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거! 제거! 보너스 뭐 받았죠? 보너스는 자원을 받았나 보네요. 제일 쓸모없는 거 받았네요. 자원 받았고요. 일단 골드부터 챙겨서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어떻게든 다닐 수 있겠죠? 1000원이 나왔네요. 이거 잘 나왔다. 한 마리라도 뽑아서 업그레이드 해서 댕겨야, 그래, 이동 거리가 좀 늘어나니까. 그거 하고, 영웅 못 뽑게 됐습니다. 영웅 소영웅밖에 못 쓰기 때문에, 요번 턴 영웅은 못 쓴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마리 뽑고, 가서 업그레이드 못 하죠? 자, 일단 자르고, 진짜 그지네?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일단. 내려와서 돈부터 좀 먹자. 이것만 먹고, 여기서 이동력 늘리고, 다시 올라가서 업그레이드 합시다. 이게 또, 마구간이 큰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하고 다니는 거랑 안 하고 다니는 거랑 차이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한 상태로 당겨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활동을 더할수 있겠죠? 자, 드플라이 이거 세 마리 이게 또 사기 증가가 많이 뜬다거나 재수가 없으면은 약화빨로 질 수도 있거든요? 이쪽을 뚫고 싶긴 한데 괜찮겠지? 자, 가봅시다. 이게 재수 없으면 져요. 여기서 시작해봅시다. 일단 한 마리 그냥 오게 하고. 자, 아, 사기증가 뜨기 시작합니다. 점점. 다시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시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세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까지 줄어들까요? 15? 줄어든다고 봐야겠네요. 두 마리를 잃는다고 치고. 한 마리, 오케이. 이기긴 하네. 아, 재수 없어 지진 않은데. 자, 이거를 조금 강행할 필요가 있는 게, 여기. 이런 돈이 중요하잖아, 결국엔. 그러니까, 서식지보다는,
그 뭐라 해야 되지? 보물 창고, 창고에서 벌어들인 돈이 이것들을 쓸 수 있는데 크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감수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2000자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까워요. 자, 돌아갑시다. 근데 이러다가 그지 되겠는데? 자, 첫 주차에 영웅 못 뽑으니까 시민회 관 탑시다. 그냥 바로 바로 타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또 가져와서 어딘가 또 뚫어내야죠. 저 밑에 있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댐비지 맙시다. 저것도 숫자 겁나 많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이걸 그냥 요번 턴을 보낼까? 아니면 올라가서 돈을 좀 더 찾아볼까? 이건 좀 찾자. 가만히 있긴 좀 뭔가 아까운 것 같다. 자, 올라가고 골드 덩이 두 덩이 이걸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자,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일단은 돌아댕기면서 골드부터, 자, 무조건 골드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아이 그거는 페널티죠. 그걸 그렇게 해버리면은 너무 좀 양심적으로 해야죠. 자,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모른다는 가정하에,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자, 7일차가 됐고요. 그 다음 돈테크를 역시나 좀 타면서 조금이라도 싼 거 지으면서 타면서 하겠습니다. 턴 종료하고, 자, 요렇게 시간이 지났고요. 아, 또 아지트 갤레어. 이러면 또 이제 영웅을 못 쓰는 거죠. 얘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000원이 모였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도 잡아야겠죠. 업그레이드 해서 요러면은 1,850원 남았는데 일단 노업이랑 섞기 싫으니까 이 상태로 좀 약한 걸 처리해 가면서 요런 것들 제거해 가면서 돈을, 골드를 조금이라도 모으겠습니다. 올라와서 치고 해 가면서 골드 모으고 일단 영웅을 못 뽑게 됐으니까 얘가 어디라도 가야겠습니다. 부영웅으로 원래 이런 것들을 좀 뽑아서 갖다 주고 막 그래 가면서 진행하고 막 그래야겠는데 지금은 못 뽑게 됐잖아요. 아, 이거 조금 좀 그렇다. 이게 또 지형 보정을 받긴 받는데 이 하필 또 숫자가 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저 녀석들이 이거 또 한 마리 죽겠는데 2레벨 중에서 거의 최강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량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망필은 아니고 좀 많이 아깝네요. 39, 오케이. 여기서 두 마리로 총 칠 수 있겠다. 역시나 이렇게 도박을 하면 안 돼요. 원래 사실 이게 좀 더 기다리다가 그냥 어느 정도 모인 다음에 친다거나 막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러는 거 싫어해요. 좀 도박적인 플레이 그래야 방송이 재밌어지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좀 기다리다 치고 그런 걸 안 좋아합니다. 자, 대기하고 이거는 쉽죠? 이거는 뭐 돼지들이야? 뭐 그냥 적당히 잡아주면 적당히 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기 진갈 한번 노려볼까? 우리 미노타우루스의 사기빨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 박힙시다. 그냥 박혀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페널티 같은 느낌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도박적인 요소, 그래야 방송이 더 재밌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이왕 할 거 져도 되니까 저는 지고 이기고는 상관없고 그냥 게임 즐게 만다 이런 느낌이 더 좋기 때문에. 자, 어쨌든 마법 길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첫 마법은 두나랑 헤이스트 공기중앙 나쁘지 않네요. 거기다 마법 화살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전체적으로 다 좋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볼까. 요걸로 가보겠습니다. 요거 골드 덩이겠으니까 골드를 위해서. 자, 이거 치고 요거 치고. 그죠, 소환의 문도 중요하죠. 테크도 중요하고 소환의 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은 3단계를 올리는데 복합적인 자원이 다 필요하니까 그런 걸 파주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문제가 보조 영웅이 못 나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뭔가 다른 거를 파지 못한다 그런 문제가 있죠. 지금은 전술 그리고 주시자 서식지가 하나 보이고요. 황금알이 아니지, 엘프 벚나무알에다가 뭐 요렇게 요렇게 있는데 오케이. 일단 자, 3일차가 됐고요. 요번 주에는 무조건 소환의 문 갑시다. 그래도 저번 주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요번 주엔 갑시다.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런 거 빨리 먼저 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자, 여기는 올라가봤자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망필이 느껴지죠. 벌써부터 자, 이게 또 보조가 안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철광석을 먹고 막 그러면 되는데 보조가 안 나오니까 이게 막혔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테크 망했어요. 자, 지금이라도 내려갑시다.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빨리 내려갑시다. 빨리 가야겠다. 이거 망했다. 큰일 났다. 개망했다. 자, 내려가면서 이런 거 직접 찍었네요. 빨리 내려갑시다. 빨리. 요번 주차 완전 망했다. 이거 클리 났죠, 이거. 역시나 제 컨디션 상태가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나쁜 것 같습니다.
자, 철광석부터 일단 먹고요. 이거 가지고 소환의 문이라도 일단 지을 수 있으니까 요걸 합시다. 이 소환의 문은 알다시피 안 뽑으면 날라가기 때문에 뽑아야 합니다. 아, 리까지는 아니고 예, 저는 원래 막 하는 거 좋아하니까 괜찮아요. 자, 이런 거 챙기고 이 밑길도 뚫어야 되는데 문제는 요번 주차 여웅이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소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안 나오면 안 되지만 제발 좀 괜찮은 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 중에서도 이제 상중하가 있어가지고 건어 같은 소가 나온다 그러면은 대박이죠. 근데 대마 같은 소가 나온다 그러면 별로죠. 자, 요번 주차는 미노타루스가 아니고 저렇게 다른 소가 걸렸네요. 이거 바꾸고 자르면 되겠다. 자, 이 친구도 이동을 하긴 해야 되니까 일단 업그레이드 하고 빨리 주고 합시다. 여기서 업을 3개 3마리 2000 이건 그냥 각자 진행을 하는 게 나을라나? 2마리 5마리로 다니면서 얘도 일단 쓰고 그래 이게 낫겠다. 차라리 모으는 것보다는 일단 이렇게 빠지자.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교육으로 옮긴다든가 그럴 때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제다이트가 나와도 그 녀석을 뽑지 못하는 거 그거는 좀 나중에 조금 아깝게 되겠네요. 블레스 나쁘지 않은데 얘가 책이 없어요 문제는. 그리고 이런 것도 재수가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고 이것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요런 게 중요하죠. 서식지래 자꾸 그거 자 이거는 안 가겠습니다. 저것도 재수 나쁘면은 또 망해요. 저런 보관소가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했었는데 오늘 제가 컨디션이 많이 나빠요. 지금 눈 수술을 하고 이틀밖에 안 지난 상태라서 지금 시야도 되게 많이 흐리고 막 일렁일렁거리고 그리고 아픈 것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좀 뭐 뭔가를 못 보고 넘어간다든가 아니면은 평소였으면은 이거 그냥 깼을 텐데 싶은 그런 것들을 못 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조금 잘 못하더라도 자 어쨌든 돌아댕기면서 돈을 계속해서 모아봅시다. 요런 거 챙기고 자 상자 아 2000짜리였으면 좋았을 땐 1500 정도면 나쁘죠. 예, 저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테크를 일단 수운이 없잖아요. 수운이라 시장 시청 일단 시청 짓자. 이건 돈이다 돈. 이건 돈이 중요합니다. 적들은 불가능 난이도라서 돈을 다 갖고 시작하니까 저런 걸 팍팍 뽑아서 지금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고 막 그러고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없잖아요. 빵원부터 시작했으니까 일단 돈 테크부터 어떻게 해서든 달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시청을 또 늦어지면 안 되니까 시청부터 일단 짓고 한 마리에 이게 500원이었죠? 500원에 업그레이드 하나만 하자. 야 가난하다. 가난하구나. 6마리 이거 건들지 맙시다. 그리고 그 애리였죠? 자 이 친구는 전술이 있는 친구니까 이런 건 잡죠. 자 요런 마스터 그렘린 같은 거는 이게 묶음이 나눠져 있고 좀 많았어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50에서 99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10마리죠?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드워프 따위는 이런 미노타루스에게는 상대가 안 되죠. 41 그래도 피를 잘 봐가면서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반격으로 잡는 것도 안 하는 게 낫겠다. 지금 보니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서 반격으로 나머지 두 마리를 잡는다 그런 것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겠네요. 피가 빠지고 애기 타고 사기 증가만 안 뜬다면은 뭐 변수는 없겠죠. 그리고 사기 쪽은 이제 미노타우루스가 좀 압도할 수 있으니까 요건 괜찮을 것 같고 빠지고 네 최종 티어 중에 제일 센 게 뭐냐고요? 뭐 그 뽑을 수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뽑을 수 없는 거 포함해서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에이저 드래곤 그런 거 말고 자 공격술 불마법 배우는 것도 싱글이니까 뭐 도움이 크게 되겠죠? 자 저는 여기서 재물 먹어가지고 재물로 좀 미노타루스 태클 탈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빠른데 이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다행히도 정찰용 영웅이긴 한데 이게 지금 우리는 당연히 개불리하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되거든요. 적들은 저 기본 3개씩 깔려있는 거를 다 뽑아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제 돈이 없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못 뽑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초반 러시 4드론 같은 게 오면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 맵의 특성상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디 조금 불안불안하네요. 네 어쨌든 7티어 중에서는 뭐 여러가지 있는데 뭐 타이탄이라든가 전술적으로 쓰기 좋은 애들은 뭐 유저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겠는데 뭐 에베가 제일 좋으신 분도 있겠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베 또는 대천사가 좋습니다.
시의회. 일단 시청 성채 가자. 불행까지 치면 사탄도 좋을 것 같다. 예, 다 이제 여러분들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이거 건들고 싶거든요. 근데 건들면 안 돼요. 저게 또 재수 없으면은 사기 증가 그리고 반격 막 한 마리로 빼고 나머지가 후리고 그런 거에 당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건들지 말고 인프나 치겠습니다. 인프. 네, 그죠. 원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타이탄이라든가 그런 거를 선호하실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아무래도 다를 것 같습니다. 다섯 마리 가슴. 자, 가슴이 저게 팔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슴이어서 조금 아쉽네요. 저게 팔 조각이었더라면은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었겠죠. 한 마리 잡아주고. 자, 가슴이 일단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뭐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 두 명으로 그냥 가기 위해서 찍어야겠네요. 그래서 데머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이 있으니까 이런 걸 봐가면서 찍어가면서 마법을 나중에 옮겨주거나 그럴 때 쓸 수 있겠고요. 영웅은 킬고였죠? 그리고 테크는 여전히 못하고 이거나 지어놓읍시다. 경험치나 좀 올릴 수 있게끔. 그리고 요번 주차 넘어가기 전에 소 뽑읍시다. 이것도 안 뽑다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외형, 저는 외관상으로는 대천사. 자, 요 녀석은 안 치워도 되게끔 세팅이 돼있네요. 좋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좀 더 뽑아서 저 밑에 있는 켄타로스를 처리하겠습니다. 자, 돈을 빨리빨리 모아야죠. 아, 일로 못 가네요? 목재소는 어디로 가는 거지? 드워프. 뭐야, 목재소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구나. 어허, 위치가 별로 안 좋네. 자, 드워프 20에 49마리. 묶음이, 오케이, 네 묶음.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 묶음이었거나 그랬으면 조금 위험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네 묶음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는 아주 상대하기에 편할 것 같아요. 어디 보자. 35. 그래도 좀 조심해야죠. 이게 또 반격이랑 막 그런 거 좀 신경 써가면서 조심해 가면서 플레이를 합니다. 대기 한번 타고 세 마리 빠지고 대기 타고 피닉스. 피닉스 좋죠. 자, 대충 처리하고 일단 방어술도 나쁘지 않겠네요. 소를 쓸 거니까. 나가. 자, 나가의 마리수는 어중간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쪽도 한번 봐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저 돈이잖아요. 골드.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골드부터 쓱싹 합시다. 자, 저 정찰용 영웅 케이틀린이었죠. 근데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볼까요? 너는 누구냐? 케이틀린. 저 친구는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서식지를 갑자기 스티라는? 네, 그런 것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가서 골드 먹고. 자, 보고 이 성궤도 뭐 재수 좋으면 뭐 나올 수도 있겠죠. 한번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마리 8,000원. 이러다가 테크도 못하고 시위에도 못하고 영원히 그냥 갇혀있는 그런 신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목재부터 어떻게 해서든 뚫긴 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뽑아서 목재 빨리 갑시다. 이러다가 테크 못하겠어. 맵이 살짝 이게 목재소로 가는 길목이 조금 무섭네요. 43. 마리수가 겁나 많았네요. 이거 6마리 같은 걸로 데몄다가 큰일 날 뻔했죠. 자, 병참술 좋긴 한데 아, 이게 근데 되게 애매하네요. 저쪽에서 그냥 레벨 하나 안 올리고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찍으면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전투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좀 아까운데 레벨이 좀 아까운 상황인데 이거는 그냥 이거 하자. 저는 언제나 방송할 때 이제 도박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험하지만 저는 저렇게 했습니다. 병참술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또 오두막이 재수 좋게 걸렸기 때문에 아, 네, 풍차랑 저거 다 뺏어가겠네. 영웅 누구죠? 영웅은 건어! 좋습니다. 최상급 소 중에 제일 상급 소가 나왔네요. 오케이, 이런 소들을 많이 써가면서 돌아댕겨야지 계속. 또 요번 주도 강력한 소 나왔네. 자, 얘도 업그레이드 해서 댕깁시다. 일단 새로 뽑기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아, 카우킹! 카우킹이네 진짜. 뭐야, 이리로 갈 수 있었네? 아까 안 찍혔는데? 아, 아까 이걸 찍었구나. 아, 재수없어. 찍었어야 되는데. 디스펠, 해지의 마법이죠? 600원 스톤 스킨 석갑. 그리고 철광석, 목재가 중요한데 이거 건들지 맙시다. 절대. 이쪽으로 와서 트롤 잡고, 트롤이래. 동굴인 잡고. 동굴인 아무리 트롤 같다고 하더라도 동굴인 동굴인이죠? 자, 지금 수은이 나오는데 여기 하나 있잖아요? 이걸로 빨리 올려야겠습니다. 올라가서 요거 처리하고 빨리빨리 가봅시다. 12마리가 됐어요 일단. 네,
아니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좀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던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절대 단 한 번도 없고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고정에서 비고정으로 바뀌면서 횟수가 대폭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일정이 밀려서 지금 일정이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쪽에서 이제 약속한 게 있어요. 제가 캠페인 리뉴얼을 끝까지 하겠다. 그걸 이제 다 같이 이제 보시면서 스토리를 볼 수 있게끔 리뉴얼 끝까지 하겠다 라고 한 거를 못 지켰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전까지만 그대로 하는 거고 그게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비고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서식지가 기가 막히는 게 하나 있네요. 근데 저는 못 쓰죠. 저는 소밖에 못 쓰니까. 자, 일단은 성을 짓도록 하겠음. 3일차 이건 성 가지 말고 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테크를 타자. 그냥 테크를 타. 예, 비정기가 된다는 거죠. 자, 네크로폴리스인가요? 아니네. 컴플럭스 영웅 같은데 한번 볼까요? 시엘레? 소랑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는데 조심해야죠 저거. 이 데머 각개격파 안 당하게 일단 조심해야겠고. 자, 강력한 소울을 써봅시다. 숫자 좀 많네? 어떻게 보면 이 언데드들이 이 강력한 고르곤의 카운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유닛들이긴 하지만. 자, 요거 잡아주고 이 뒤에 있는 이거 별로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뭐 밑에 하필 또 우리 쪽에 희생의 재단 있잖아요. 그런 걸 써먹는데 쓴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을 테니까 한번 봐주고. 이거 몇 마리죠? 10마리짜리네. 이거 치기 쉽겠네. 저는 경험치용으로 잡기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슬로우 스크롤? 근데 마법에 나왔으니까 뭐 상관없겠네. 일단 얘 돌려서 한번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저게 또 마리수가 적은 게 아니고. 근데 이거 재수 없으면은 성까지 바로 가겠는데 이거는 지금 퇴각을 쓰기에도 영웅이 없고 영웅 없는 것도 문제다. 일단 돌아가자. 마법책을 살 겸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성을 지어놔도 못 뽑아요. 소를 하필 또 갖고 나갔기 때문에 일단 지어는 와야겠는데. 아니다, 테크부터 일단 타자. 바로 온다는 보장 없으니까 조심해서. 아니면 얘를 희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각을 한다든가. 퇴각을 할까 그냥? 얘를 어그로 끌어가지고 퇴각을 해서 다시 뽑을까? 이거 좀 고민 좀 해봐야겠다. 거리가 이 정도니까 하플링이 있긴 있는데. 아니다, 하플링이면 되겠다.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토요일에 이런 황금 주말에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 돌아와서 마법책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책 드디어 이렇게 간 마법들을 배웠고요. 이 친구가 지금 중요한 게 바로 병참수를 안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저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겠죠. 뽑진 말고 그냥 받아서. 아, 그래, 일로 와자. 자, 하플링이지만 이 친구는 전술이 있어요. 다이스랑 건어 둘 다 전술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쓸 수 있겠죠. 가서 바로 제거. 제거 좋습니다. 지혜 좋네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나쁘죠.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 가려고 하나? 내려갔어. 자, 판감 같은 경우는 댐비지 맙시다. 저게 또 굉장히 위험해요. 건드렸다가 주옥될 수도 있습니다. 갔었고, 건어는 뭐 병참술 안 찍어도 될 테고. 얘가 밑으로 내려간다 쳐도 뭐 별거 없고. 메두사 결국엔 이쪽으로 다 가야겠네. 자, 본진에서 테크를 한번 다시 타봅시다. 드디어 미궁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5일차인데 성까지 갈 수 있겠네요. 이거 성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좋아요. 드디어 소를 뽑을 수 있어요 이젠. 그런 건 이제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저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런 맵들은 또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하긴 해야겠는데 그래도 또 조절을 할 생각이에요. 자, 가슴은 갖고 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 끼고 있었네. 갖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망 해제 뭐 이렇게 해서 다이스 위주로. 사실 건어를 주력으로 쓰는 게 당연하게도 이득이에요. 근데 웬만하면은 건어를 좀 잘 키우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싶을 때 또는 이제 복합적인 영웅을 쓸 때 그럴 때 쓰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이거를 그냥 마냥 유리하게 안 하고 최대한 조절을 해가면서 하는 편이니까 건어는 적당히 조절을. 자, 건어한테도 책을 사준 다음에 보내는 게 낫겠네요. 들어가자. 건어 책 사주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책도 좀 사주고 그 다음에 요런데. 일단 위는 저 무서워서 못 가겠네요. 얘도 내려가야겠네. 그냥 위는 못 갈 것 같고. 자, 성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위회까지만 타면은 어느 정도 좀 풀려나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일단 시위회까지 타고
아, 자꾸 구석으로 들어가네 저거. 잡기 힘들게. 자꾸 구석 가네. 일단 병참수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긴 왔는데 자꾸 구석으로 기어 들어가네요 저거. 자, 지식을 찍고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것들을 잡아가면서 경험치 좀 올리고 데머. 자, 데머 들어와서 경험치 받고요. 불마법을 찍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죠. 정찰과 병참. 이 친구는 딱 정찰용 영웅다운 그런 친구가 되어가고 있는데 자, 요 녀석도 아니야. 이왕이면 건어를 쌍으로 키우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얘는 그냥 빠지고 어디 빠져있고 그래 날라오자 그냥 이걸. 여기는 뽑았고 여긴 안 뽑았네? 그러면은 6마리 그 다음에 100원 남았구나. 100원이라 자 테크는 이제 자원이라고는 저 마법길도 올리는 용도밖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꿔가지고 소를 업그레이드해서 갖다주자. 6마리 업그레이드면은 이거 좀 빡시긴 하겠는데 크리스탈 좀 팔까? 아니야 마법길도 올려야 돼. 이런 걸 업그레이드해서 이거를 건어한테 웬만하면 건어한테 주는 게 낫겠죠? 근데 건어가 책을 살 돈이 없네요. 돈이 없어서 문제네요. 자 그냥 한번 쉬자. 그래 까짓 거 한번 쉽시다. 요렇게 있고 이왕 쉴 거 그냥 이 상태가 아니고 요렇게 쉬는 게 더 이득이죠. 요렇게 자 턴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페널티는 소를 적들이고 아군이고 소를 겁나 많이 쓰는 그런 페널티 되겠습니다. 자 주차가 또 지나갔습니다. 이 울풀 아이돌 잡아가면서 경험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8 딱 좋은 수량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지형 보정을 받고 있고 거기다 미노타로스 킹이기도 하니까 바로 붙여서 이렇게 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험치를 팍팍 올리면서 다닙시다. 이거는 건들지 맙시다. 이것도 재수 없으면 망합니다. 내려가면서 여기는 한번 갔다 갈까? 이거는 저는 이 미노타로스의 사기를 믿습니다. 저는 이거 미노타로스가 뭔가 사기를 팡팡 띄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이거 한 번에 마무리 못했네. 이건 의외다.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한방 마무리가 안 나온다. 아 블레스 배워둘 걸 그랬나? 이건 조금 이거 한 마리 잃겠네요. 한 마리 두 마리까지 갈라나? 20, 16 두 마리까지 갈 수도 있겠네 재수 없으면. 야 이거는 제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네요. 사기는커녕 그냥 뭐 말렸어요. 사기는 개뿔 큰일 났습니다. 자 이거 난리 났네요. 난리나 14 야 망했죠. 개망했습니다. 이거 더 줄기 전에 이거나 빨리 줄여야겠다. 나갈 너무 아팠다. 역시 6레벨 클래스인데 너무 아팠죠. 망했습니다. 자 막 들이받읍시다. 개망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26 큰일 났어요. 그냥 싸워. 자 개망했죠. 여기서 8마리까지는 안 줄겠네요. 그래도 어 줄었네. 자 망했습니다. 아 완전 망했어요. 아 사기는 개뿔 한 개도 안 떴고요. 완전 망했는데 욕심을 너무 부렸죠. 아 좋습니다. 이래야 재방송이죠. 예 좋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좋아요. 자 이거 주고 소 데리고 댕기고 스크롤 하나 주고 책 사서 보낼 거고 3 어디보자 만원. 이제는 좀 어느정도 뽑아서 댕길 수 있게 됐죠. 방금의 피해 때문에 완전 망했습니다 사실. 가면서 괜찮아요 뭐 이런 것도 뒤집어야 이런 막 열악한 상황에서 뒤지는 것도 또 게임의 재미니까. 자 이 친구도 소가 많이 생겼는데 이렇게 두 명 쌍으로 키우면서 댕기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방금 것도 치면서 말했다시피 예, 그냥은 될 게 아니었어요 절대. 근데 사기를 노린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사기는 개뿔이었습니다 진짜. 뭐야 한 마리가 오씨 오크한테 이거는 예상 못했습니다. 아까 나가전이라든가 그런 건 다 예상을 하고 친 건데 이 오크한테 한 마리 잃는다는 거는 이건 예상 밖이에요. 약간 맥댐 근처에 데미지가 뜬 것 같아요. 예, 건어 책을 안 샀네요. 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오늘은 평소랑 많이 다르죠? 예, 제가 아파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예. 좀 봐주세요. 자, 어쨌든 시위회를 가긴 가야 되니까 6200원 돈을 계속해서 꾸준히 모읍시다. 턴 종료. 그리고 요번 주차 영웅 누군지 봐야겠죠? 또 이제 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소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봐줘야겠고 여기가 내 쪽이 아니지? 못 오는 지역이지? 저쪽이 아 알라마 뽑고 싶네. 겁나 뽑고 싶네. 얘를 뽑으면은 승기가 확 달라지죠? 그치만 일단 내려가고 알라마라 지금 여기로 내려왔지? 멀리도 왔네. 뭐 저 오두막에서 병참술 같은 걸 찍었나? 자 이것도 평소 같았으면은 방금처럼 그냥 쳤을 거예요.
근데 아 이거 자 2레벨 최강체죠? 일단 안 치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치겠습니다. 원래 치면 안 되죠. 자 그래도 한 묶음이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 마리 죽을라나? 7, 13, 9, 13 이거는 오케이. 소로 잠깐 대타를 뛰고 5, 29 오케이 이렇게 하자. 좋아요. 요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자, 가서 이거 찍고, 찍고, 스크롤 보고, 마법 화살.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얘는 빠집시다, 그냥. 건어 빠지고, 그 다음에 요 친구 계속해서 소를 모은다든가. 야, 이거 계속 쌓이니까. 야, 이거, 돈만 어느 정도, 그래, 용천만 딱 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겠다, 이건. 그래, 하필 또 용천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소 많이 모아서 강곳 만들고, 용천을 치고, 그때부터 딱, 바로 스타트를 끊을 수 있겠다. 저기서, 게임이 되게 빨리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적들도 이런 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출을 빨리 하고 경비병들을 빨리 죽이고 용천을 빨리 치고 소들을 엄청나게 모으고 있기 때문에 저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들이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거에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골드. 자, 이 친구 계속해서 제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런 녀석을 좀 마크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건어가 들어와서 자, 책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책 사주고 드디어 샀네요. 그리고 시의회 드디어 가겠습니다. 많이 늦었죠? 시의회가. 그리고 소환해보는 안 뽑으면 또안 되죠? 이것도 넘어와버리면 안 되니까 뽑아주고. 그 다음에 이거 업그레이드 해서 갑시다, 그냥. 예, 영웅까지 쏩니다. 여기 가만히 박혀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 올라가서, 요런 거, 요번 주차 거 챙겨옵니다. 선종료. 자. 자, 아까 말했다시피 오늘 플레이가 되게 엉성할 거예요. 평소랑은 다르게, 이거 이지랜이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이런 실수는 안할것 같은데, 막 그런 실수가 좀 많이 나올 건데,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원래 수술하고 요양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수술하고 이틀 지났거든요. 그래서 쉬어야 되는 상태인데, 또 그냥 막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CL 레일탄 이 친구 마법은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이거 한 묶음이 낫겠네요. 이게, 1에서 4인데, 제가 볼땐 3일 것 같거든요, 둘 다? 3, 2, 나쁘지 않다. 재수 없어가지고 소한테 죽시 뜨거나 막 그런 것만 아니면은, 이건 문제 없겠다. 자, 도망갔고, 이렇게 일단 쫓아내겠습니다. 저 친구는, 조절해가지고 못 도망치게 하는 거는 한 묶음이라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자, 상자 2,000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고요. 여기 돈좀 많네? 여기서 얘가 돈 벌고, 이거 건어로 갈아타야겠는데, 이거. 웬만한 건어 안 쓴다고 했는데 저쪽 밑에서 올라오는 거를 기다리는 건 너무나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건어로 갈아타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업그레이드 하고 이 정도 수량이면 그랜드 엘프까지 찔러볼 수 있겠죠? 자, 그 에일이 몇 마리였죠? 20에 49. 이 친구 전술이 있으니까 그 에일 찌르겠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자, 붙어서 때리고, 붙어서 때리고. 두대 맞고, 한 마리 죽었나요? 한 마리 죽었네. 아깝네. 조금 아쉽지만 아마, 오, 자, 건어 스킬 잘 뜨네요. 돼지. 그리고 여기서도 또 챙겨주고. 저걸 사실 세 묶음 저렇게 나올 줄 알았더라면 세 묶음을 나누는 게 최고였겠는데 저걸 또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이거 스캠으로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가기가 되게 쉬운 맵이긴 하다. 빨리 소만 지금 미노타우루스를 이게 복합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그러기 위해서 미노를 모으고 있는데 미노를 모으는 게 아니고 강곤을 모아가지고 용천을 빨리 최대한 빨리 치고 그다음 경험치는 저 위에 있는 천사. 그니까, 그리핀 무관소죠? 저런 데서 올리고, 막 그러면은, 완전 스캠이 나올 그림이 나오는 그런 맵인데,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 전술에서 병력 나누는 거. 아, 근데 그러면 너무, 너무 사기일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면 대박이긴 한데, 그러면 진짜 사기일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서 대기 한번. 8? 36. 오케이, 충분하다. 치고 빠지고 자이 친구들 느림보들이라서 요렇게 딱 원딜만 저격하고 와서 나머지를 잡는 요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가서 공 찍고요. 이 돼지들도 잡아 되겠는데 일단 역시나 사기 증가라든가 변수의 위험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잡아주면서 다니겠습니다. 순 골드 그다음에 건어 자 이거 건어 주력 가야겠네요. 이거를 건어를 주러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23 대기 어디 보자. 이 소는 나중에 이제 얘 생명력이 아슬아슬할 때 이럴 때 치료가 있으면 최고죠.
어쨌든 그럴 때 쓰고 이거를 쳐서 반격을 빼고 둘 다 5레벨 클래스인데 생명력이 많이 다르죠. 한쪽이 압도적이죠. 이거 이거 이렇게 얘네 둘의 생명력을 좀 조절 서로 해가면서 6 남았고 이제 얘 39니까 다음에는 저거죠. 미노타로스 빠지고 치고 3 3 3 빠지고 빠지고 대기 대기 가서 3마리 제거 20마리 제거 제거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대지를 빨리빨리 올려줍시다. 이게 건어 스킬이 완전 잘 떴네요. 이런 식으로 멀티나 막 그런 데서 떠버렸다면은 이거 건어가 그냥 무쌍을 찍을 정도의 네, 그런 스킬트리네요. 이건 건어 대박 스킬트리. 어디보자 이오나. 이거는 PC 성 안에서 막아야 되는 그런 수준의 병력인데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겠다. 나는 저걸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태니까 이거 되게 조심해야겠다. 얘가 이거 갖다주자 빨리. 자, 그 다음 본진에서 마법 길드 2레벨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티팩트 상인을 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만화 소용돌이 마법 길드. 저는 마법 길드를 지어서 장님을 노려보겠습니다. 안 떴네요. 역시 그런 게 잘 떠줄 리가 없죠. 잘 뜰 리가 없지. 위에 판도라 많은데 정 아깝다. 저게 쟤네들이 병력을 대량 갖고 있으니까 벌써부터 다 쳐가지고 다 뺏어갈 건데 저 많이 아깝다. 저게 다 귀중한 자원인데 스톤 스킨 석갑 그리고 몇 마리죠? 20에 49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수량이고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길을 뚫어서 이 병력을 온전히 성에다가 돌려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자, 요렇게 묶음이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격수 정도는 껌이에요, 껌. 대충 잡으면 됩니다. 충분히 안 잃을 수 있고요. 자, 마법은 시체 조종 언데드였으면은 이거 마리수 좀 많네요. 이거는 저격수가 없네. 오케이, 잡을 수 있다. 시체 조종이 또 네크로폴리스였으면은 되게 좋아할 법한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잡아주고 안 잃어요. 잡고 잡고 이게 다 저격수였으면은 굉장히 애매했겠죠? 이건 나중에. 자, 올라가고 합치고 이제 저 위에서 오는 녀석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본진에서 짱박해 있거나 유닛을 좀 모으거나 하는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면서 저 소, 이 강곤? 이게 지금 사실은 제일 모아야 되는 유닛이거든요? 그래야 용천을 칠 수 있으니까. 근데 영웅의 스테이터스 같은 게 되게 약하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쓰기 어려운 상태고 올리고 천원 만화 소용돌이 한 턴에 바로 올 건 아니니까 좀 늦게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혹시 모르니까 일단 바다는 두자. 저희 또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바다만 두고 빠지고 들어와 있어. 요렇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차 소환의 문은 일단 쓰긴 썼죠? 그리고 됐고 오케이 턴 종료하겠습니다. 네, 영웅도 소만 소 안 나오면은 부영웅 불가 그런 페널티입니다. 아 이거 너무 가깝다. 이거 맵을 좀 더 크게 만들 걸 그랬나봐. 너무 애들이 진출이 빠른 것도 있고 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어쨌든 요 친구가 왔는데 이거를 이거는 이렇게 버티다가 그냥 용천을 터는 게 답인 것 같은데 일단 업그레이드하고 요런 마리수가 29, 34의 강곤, 34 일단 스테이터스가 바닥이니까 4-4 이러니까 공방도 없고 공격술 방어술도 없고 하니까 이게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좀 더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디 돈 벌 데 없나? 돈, 자원 말고 돈 이 나가은행을 그래 저거는 좀 오랜만에 그걸 하자. 주인님 그거 하자. 뭐야 이 동네 없잖아. 영웅 누구야? 아 알라마. 아,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자 내려와서 오랜만에 옮겨서 잠깐만 좀 얘로 나가은행을 좀 쳐서 돈을 좀 벌어와야겠습니다. 나가은행을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마우스 움직임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자 도망간다고 하는데 경험치를 벌기 위해서 근데 한 묶음이네요? 이러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고르곤의 숫자 많아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고르곤이 97까지 42에 플러스 오케이 충분하네요. 좋습니다. 두 마리 가서 잡고 경험치 받고 지혜 그리고 요거죠. 이런 나가은행이 아까 걸렸어야 돼요 사실.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그 나가은행이 요렇게 걸렸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오네요. 대기 그 다음에 빠지자. 안전하게 안전제일. 자 잡고 그 다음 대기 가서 또 잡고 소로 제거.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돈을 빨리빨리 벌어가지고 이걸로 강군을 열심히 뽑아봅시다. 그 다음에 본진에다 이제 만화소용돌이를 지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턴종료 부득이하게 건어를 써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또 시원시원하게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건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빨리 오지 않았더라면 제 계획은 경험치 올리래한테 요걸 치게 해가지고 경험치를 또 올려가지고 스킬을 찍고 막 그러는 그림이었는데 이게 또 일정이 바뀌게 되네요. 그리고 영웅도 건어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아티팩트 다 주겠습니다. 건어 쪽을 일단 건어와 이게 또 돼지가 떠버린 바람에 건어를 밀어야 되게끔 상황이 나와버렸으니까 일단 만화 소용돌이 건어 이 두 배 받고 그 다음에 요거 받아서 업그레이드 해올 거고. 자 강력한 소를 모읍시다. 강력한 소 18마리 6,100원 18마리 4마리 6,100원 6,100원이라 6마리 2,950원 이거 가지고 일단 업하고. 자 이제 용천에 가도 될 겁니다. 용천의 마리수가 몇 마리짜리 용천일지는 모르지만 가도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너무 주변에 많어. 아직도 케이틀린도 아까 죽고 많이 모아왔네. 아 여기 빨리 가야 되는데. 일단 조금 나가자. 살짝 나가있고 여기서 주고 나오고 건어 내려갔다가 위험하지. 일단 여기까지만. 그리고 다이스는 내려와서 뭐 둘러봅니다. 계속해서. 자 여기서 턴을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아 그의 욕심. 네 맞아요. 막고 가거나 쳐서 없앤 다음에 딴 데로 보내놓은 다음에 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원래는. 아 저 병참술 주고 싶지 않은데 옆길로 빠져버리네. 자 건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게 건어라서 이동력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요런 애들이 이제 바리게이트를 요렇게 쳐가지고 바로 받아서 옮길 수 있게끔 조금이라 더 추가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고. 자 화이트 이건 한 묶음씩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또 몇 마리씩일지 모르니까. 이 지형이 또 이상하게 올렸네. 61마리 52마리까지 안 죽었고 40까지 되게 애매하네. 여기 안 닿지? 대기 대기 30일이라 이거 잡고 오르겠네. 자 소를 분명 따라올 건데 아 방어 올리는 아 치료가 있네. 오케이 치료. 자 치료가 있는 줄 몰랐네요. 좋습니다. 지혜 아 이거 돼지랑 같이 떠버렸네. 지금 당장은 일단 돼지죠. 예, 지혜를 찍는 게 맞긴 한데 설마 지혜가 안 뜨겠습니까. 저게 또 빡대가리일 수도 있긴 있는데 예, 그러지 않을 거라 믿고 한번 돼지를 먼저 찍었습니다. 저랬다 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소를 최대한 그 용천 치기 전에 많이 뽑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뺏기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미리 뽑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내려서 옮겨서 치는 걸로. 자 턴을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아 우프레티는 키가 작아서 소라고요. 아니 엄연한 사람인데 우프레티는 소 취급하면은 우프레티님 화내요. 자 여기서 문제죠. 이거를 강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지금 적들이 제 성에 앞까지 다 왔어요. 근데 또 저도 용천 앞에 왔거든요.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이동력이 다 좋은 애들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지금. 요까지만 성에 들어갈 수 있게끔 532포인트 332포인트 주고 그 다음에 다이스가 가서 여기까지 가는데 823포인트 충분하네. 자 건어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낄까 말까 끼지 않아도 되겠지? 그 다음에 해제 필요 없고 오케이 이대로 가면 되겠다 그냥. 자 마리수는 그냥 어중간해요. 그리고 소를 한 두 묶음 이게 죽시를 노리고 두 묶음으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상태로 한번 그냥 노려보겠습니다. 변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노려서. 자 겁나 죽었어요 지금 우리 3, 1 이거 일단은 마법은 쓸 거 없음. 그나마 뭐 이거 석값 같은 것도 없고. 자 갑니다. 헤이스트 그래 헤이스트를
욕 얘한테밖에 안되지? 전타 잡을 때 헤이스트나 써주자. 한대 치고 그 다음에 소들이 중요하죠? 이 이거 한 마리 잡고 죽시. 오케이.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겠지만 일단 골드 내비둘게요. 왜냐면 이런 애들이 더 지금 위험하니까. 근데 이게 한 마리 딱 나와가지고 치고 싶지 않네. 죽시가 한 두 개짜리 뜨면 모르겠는데 이거 두 개짜리 떴나? 일단 죽었고 선터 잡았고 여기서 이제 얘네 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게 헤이스트가 초급이죠. 그래서 선터 못 잡죠. 어, 구 역시 그냥 한번 써봤고 이거 마무리. 야, 이 다 죽네. 자, 이건 다 감수한 바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공방이 높거나 아니면 공격술, 방어술이 있는 상태에서 쳤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량의 피해를 감수를 했습니다, 애초에. 여기서 뭔가 건져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잃었고요. 그래서 나온 아이템이 중요하죠. 어, 일단 요게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희생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수준이었네요. 이러면 직접 걸어갈 수도 있겠고. 자, 모자를 바꿔가지고 직접 마나 없네요? 스킬이 없다 보니까 어, 잠깐 플라이로 갈 수 있겠는데? 어, 플라이로 가자. 어, 아, 안다. 잠깐, 왜 어, 된다. 어, 되네. 자, 요렇게 가서 갈 수 있고. 자, 이 정도면은 희생을 할 필요가 있었네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이걸로 이제 성만 잘 막으면은 그 뒤부터는 어떻게든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남은 돈으로 뽑아서, 아 근데 이거부터 뽑아서, 아 이거 영웅 좀 갖다 올 애 없나? 세필로스가 나왔어요. 또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필요 없거든요. 제가 168포인트 이게 또 여기 근처에 있다가 각개격파를 당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든가 해야 되는데 이동포인트 안되고. 자, 풍차부터. 그래서 이래서 부영웅을 못 뽑는게 이래서 문제네요. 이래버리면 그냥 이거 올려버리고, 좀 아깝긴 한데 이걸 뽑아서 조금이라도 더 보태자. 자, 돈은 생겼으니까 이걸로 막읍시다. 자, 요렇게 해놓고 지금 마나 없는게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일단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잠깐만. 어, 모자 잘 썼죠? 됐습니다. 마나 없으니까 저 모자 나아요, 지금은. 네, 생방입니다. 여기가 바로 생방. 어, 다행히도 아직 찍진 않았어요. 제걸 뺏진 않았네요. 다행입니다. 내거 뺏어가지 마, 제발. 자, 이 친구 쫓아내든가 뭐 어떻게 해야죠. 이거 가져버리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쫓아내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마나 다 찼으니까. 자, 이거를 한순간에 딱 몰아쳐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일단은 미노타로스가 더 필요하고요. 22,000원이 있으니까 이걸 더 모아서 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붙여서 탁탁탁 죽이는 걸로. 안되겠죠, 분명. 근데 조금 모자르겠네요. 이 소 한 마리 더 나눠서. 자, 이렇게 치는데 한 번에 딱딱 마무리가 될 정도의 수량이면 모르겠는데 안되죠. 하필 또 소는 또 이동력도 딸리고. 이게 지형보정,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 이 얘네들이 포트리스 유닛이지. 나 얘네들을 같이 쓰고 있어가지고 지형보정을 받겠거니 하고 딱 앞에다 붙이면은 닫겠구나 하는 그런 마인드였는데 같은 종족이 아니라는 걸 잊고 있었네. 자, 어쨌든 슬로우. 일단 원딜 붙이고 33. 크루세이더가 아플 것 같다. 소가 사실 이 종족이 아니었죠, 참. 디멘전 자체, 뭐야, 없어졌네? 야, 이 초반인데 위험한 걸 갖고 있네. 이런 애는 잡아내야 되는데. 야, 이거 굉장한 걸 갖고 있네. 디멘전 자체를 쓸 만한 없었어요, 아까. 디멘전이 25인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어, 죽시는 그래도 잘 뜬다. 잘 떠준다. 자, 이러면 잡아내야 되는데 6. 얘 생명 41 버틸 수 있고 23 9 47 일단 두단 매겨놨으니까 뭐 9 8 이거 4 23 요거 4. 자, 좋습니다. 일단 그래도 그 반지를 뺏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스킬 뜨는 거 보소. 이 반지는 제가 부활을 배우기 전까지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디멘전 도어 가지고 돌아댕기면서 마음껏 유일인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디를 가볼까요? 어디를 유일인 하러 갈까? 역시나 용천들을 치던가 스테이터스를 올려야겠죠? 여기랑 여기가 경험치 올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쪽 돌면서 이 소들 좀 수거하고. 이럴 때 플라이를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더라면 85만원인데 이딴 써야겠다.
여기 가서 이거 찍고 플라이 써서 쭉 올라가는 걸로 이런 데 들렸죠. 이런 것도 찍어야겠다. 자 이제 마법 길드를 본격적으로 올릴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도 좀 들려야겠고 이런 애들 어디다 보내줄까 이제. 이런 애들 다 쩔이 되겠는데 이제. 그래서 스탯은 올려두겠습니다. 얘네들도 나중에 복합적으로 쓸 것 같으니까 스탯은 올려두자. 여기 갔었네 얜. 여기 안 갔다. 요거 찍고 그 다음에 턴 종료하겠습니다. 판도라도 예 좋죠. 판도라 좋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돈이 중요하긴 한데 판도라도 좋죠. 일단 용천으로 인해서 돈은 어느정도 일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험치가 좀 좋은 상황이 됐죠. 여긴 갔었네요 그래도. 이 수은! 수은도 필요하고 밑에 미궁이 있네요. 자 미궁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이거 개꿀이죠. 이거는 제 운이죠. 저거는 주작이라든가 막 그런 게 아니고 저런 것들은 가져야 좋겠습니다. 당연히 갔었고 내려가고 건어가 일단 여기서 찍고 자 지금 5일차거든요. 그래서 미궁부터 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일단 이거 1번 그 다음에 이거 2번 세팅해놓고 미궁부터 달리는 게 무조건 이득이죠. 그래서 지금 대기마법을 하필 또 배웠어요. 그래서 디멘전을 두 번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가야겠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쳐야죠. 또 피해가 살짝 생기겠지만 그래도 전술빨로 아 나 그 돼지 있네. 돼지 오케이 슬로우 있지 슬로우. 어디보자 소들을 붙인다고 치고 얘가 여기 사실 강력한 고르곤들을 이런데 붙여야 되는데 자 이 자원들은 지나가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역시나 피해를 조금 줄이려면은 지금 치면 안되는데 가면서 처리를 해줘야 그래야 마법길드를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올릴 수 있겠죠. 거기다 이렇게 경험치로 대기도 늘어나니까 이걸 이용해서 디멘전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 한 칸 가고 디멘전 써서 빨리빨리 가고 자 미궁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거 무조건 먹어야지. 근데 좀 멀어서 좀 왕복하기에는 좀 힘들겠네요. 바다 사나이 잡읍시다. 이렇게 경험치용으로 아 오늘 마우스가 이상하게 뻑뻑해요 자꾸. 자 이쪽 가고 대기대기 방어 제거 제거 이렇게 잠복 잡을 때 시체 사라지니까 되게 뭔가 이상하다. 기분이 이상하다. 어디보자 마법길드 올려야죠 이제. 마법길드와 아티팩트 상인을 좀 적극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래도 제 근처에 저 사이클로스 저장소가 한 개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로 인해서 자원 모으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디멘전 못 써서 야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좀 저건 좀 조금 그런디? 세 마리야 무슨 하나 둘 셋 그리고 마나 썼잖아 지금 40 두 번치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거 한번 쓰고 아이씨 이거 못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걸어서 되긴 되겠는데 야 위험하다 이거. 근데 디멘전을 세 번밖에 못 써요. 아 방금 올랐죠 저.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까지 치면은 딱 올르려나? 중급까지는 일단 됐으니까 자 일단 쳐보자. 디멘전 횟수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근데 레벨이 오르긴 올랐으니 아 이걸 찍어서 한 번 더 쓸지 지식을 찍을지인데 야 세 번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세 번을 하자. 자 지식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스킬 진짜 오지게 잘 뜨네요. 한 번 그리고 두 번 쓰고 이쪽 가서 요렇게 하자. 그래도 중급이 돼서 다행이네요. 요렇게 가서 요렇게 예 좋네요. 야 이거 스킬이 제가 양심적으로 건어를 안 쓰려고 했지만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드네요. 아티팩트 상인을 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원 어차피 필요하니까 이거 다 뽑아왔으니까 이젠 안심이네요. 좋습니다. 아티팩트 상인을 지금 지어봅시다. 지어서 필요 없는 거 팔아야죠. 자 사고 싶은 거는 그나마 이 정도? 철광석 수레랑 갑바 정도? 자 별로 사고 싶은 건 없네요. 자 자원을 바꿔가지고 이제 마법길드를 올리기 위한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두루마리 많이 만들어놨죠. 그리고 궁술 쓰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을 거고 하니까 바꿔놓고 자 이런걸로 다음에 이제 올려봅시다. 마법길드를 요 상태로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방어 쭉 내려가고 자 저기 돼지를 못 처리하고 온건 좀 아쉬워요. 이거 이건 나중에 얘네들이 알아서 하자. 얘네들이 나중에 알아서 하면 되겠지 뭐. 방어 찍었고 올라가고 자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모자 안 바꿨나요 저? 젠장이네. 컨디션의 난조가 또 이런 결과를. 자, 저 신발 저거 좀 아깝네요.
자, 저 녀석들이 성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성으로 공격을 오진 않네요. 저 병력을 가지고 요 친구 누구죠? 데사 얘는 좀 처리하고 아티팩트 좀 뺐던가 할 수 있겠네요. 아, 모자 안 바꾼 게 아깝네요. 모자 바꿨더라면은 디멘전을 써가지고 이런 것들 처리했을 텐데, 물론 뭐 우물이 있으니까 되긴 하지만 올인 지금 모자를 바꾸고 여기 가서 채우고 한번 써서 죽이고 아티팩트 뺏고 돌아온다가 이게 네 번이었으면 되는데 세 번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데 이거를 얘를 칠까? 걷어낼까 이거? 우리 땅에서? 일단 걷어내긴 합시다. 그래야 빨리 행동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자. 자, 요 녀석을 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낭비인데 네, 치고 오겠습니다. 도묵금 어디 보자. 인챈터가 위험하고 인챈터를 대비해서 이쪽 조금 뒤 한 칸 더 뒤 이동 아티팩트 한 개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요 정도 시작. 아, 블레스. 와, 겁나 아프다. 이게 뭐 있네? 잠깐만 잠깐만 올인 너 뭐 있구나 지금. 왜 뺏겼지? 인챈터한테 뺏긴 거 아 인챈터한테 뺏겼구나. 아 이런 씨. 24 대기. 어 뭐야 공방 쟤 왜 저래. 어 뭐 저 뭐야 스탯 저 왜 저러죠? 올인 스탯이 좀 이상하네 지금 보니까. 그러네? 자 이거 뺏어야겠습니다. 이거는 자 대기를 탔죠? 일부러 희생을 감수하면서 대기를 탔고 이 소가 문제네요. 자 조심해서 잘 쳐야겠네요. 도망 못 가게끔 뒤로 한번 빠지면서 치고 대기 한번 타고 자 조심해서 한 번에 몰아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얜 근데 이거는 각 안 나올 것 같다. 이거는 각이 나올 만한 수준이 아니네요. 번개 딜이 지금 320이라 한 발 써주자. 그럼 8마리 조금만 더 시간 끕시다. 이거 대기 그리고 올인 궁술 때문에 노포가 쓸데없이 아픈 것 같은 느낌이 아닌 것 같아. 진짜인 것 같아. 여기다 한 발 그리고 7마리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안 될 거거든요? 갈채비를 할 건데 이러면 근데 다음 턴에 못 잡잖아. 잡을 수 있나? 잠깐 여기서 강행을 하면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마법과 함께 때리면 되려나? 여기서 한 대 5 3, 4 이건 죽시로 잡고 여기 한 방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여기다 한 방 요거 죽시 죽이고 이거 이제 잡으면 죽시가 떠야 되는데 됐다. 야 강곤 진짜 일 잘한다. 이래야 강곤이지. 1짜리가 안 뜨고 2짜리 죽시가 떠가지고 2짜리 이상이죠? 잘 떴네요. 자 역시나 이거 봐요. 이동 플러스 2를 받고 있었어. 불책, 땅책, 팔조각 지혜 안 찍었다 망할까봐 지혜 찍겠습니다. 원래 공길 찍는 게 낫겠는데 요정도면은 됐네요. 자 세팅을 한번 바꿔봅시다. 불이랑 그 다음 팔조각이 나왔기 때문에 성 안에다가 하나 배치를 해도 되겠네요. 성 안에 하나 영웅을 짱박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젠 이거랑 이거랑 요거랑 이거랑 신발이랑 그 다음에 만화 채울 땐 스위칭해도 되겠네. 이게 이제 1번 그 다음에 이게 2번. 야, 이 걸어다니는 보물상자 저에게 왔어요. 자, 이렇게 돌아가고 오케이, 빼자. 그래, 오케이. 1번, 2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귀한 마법 있죠? 근데 만화 없네요. 돌아갑시다. 어차피 저 옆에 있는 친구는 못 오니까 그리고 팔조각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성 안으로 들여보내겠습니다. 지금 7일차라 좀 아깝긴 한데 다음 주차부터는 팔조각을 써먹을 수 있겠죠. 자, 4레벨 타겠습니다. 그래도 뭐 책 없이 쓸 수 있는 마법이 나온다든가 그럼 좋으니까. 야 이게 또 스피디함이 딱 이렇게 있죠. 확실히 시원시원한 느낌이 이런 페널티가 좋아요. 재밌으면서 뭔가 빠르고 시원한 요런 게 또 재밌죠. 보는 맛도 있고. 자 만화 두 배는 얘가 받아야 되니까 얘가 직접 가고 그 다음에 만화 구죠 직접 걸어가야겠네. 자 들어가기 전에 스위칭이 잘 돼있는지 여기선 요렇게 해준 게 낫겠죠? 아니면 똑같네. 요렇게 합시다. 그냥 들어가고 만화 두 배 받았고요. 요거 뽑아서 업그레이드하고 돈 12,500원이라 이제는 소보다는 속도가 빠른 게 이게 이런 애들 잡기엔 더 좋죠. 그래서 다시 스위칭해서 저거 잡아서 아이템 좀 뺏어 오겠습니다. 예, 네, 그러네. 황금 고블린이었네요.
자, 이동 속도가 겁나 빨라졌어요, 이제.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적들은 지금까지 모인 저 고르곤과 이 미노타루스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합니다. 방까지 온 녀석들은 어떻게 보면 정찰용 병력들이니까 아직까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자, 이동 최적화 해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 와가지고 아까 하던 거 하고, 자, 이제 8조각을 받아서 하나 넣어놔야겠죠? 이렇게 8조각.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만화 두 배 받은 거 있으니까, 남아있으니까 스위칭 하지 말고 이거 받고, 받고 얘가 업그레이드 해서 갖다주고 얘가 출발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 다음에 얘는 자리 옮길 거고, 아니다, 지금 들어갈까? 아니다, 지금 들어가면 이동거리 최적화를 못하잖아.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하고 더 종료하겠습니다. 허너 뚜껑을 안 바꾼 이유는, 자, 바꾸면은 바꿔도 되긴 돼요. 예,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냅둔 건데, 알겠습니다. 불편하시다면 제가 바꾸겠습니다. 아직 만화 두 배를 받은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꿔도 차는 게 아니라서.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겠는데, 이제부터는 고르곤들이 엄청나게 많은 녀석들을 쭉 상대를 해야겠죠? 그래도 진짜 이건 운이 좋았다. 운이 잘 받았네. 자, 올라가서 이런 거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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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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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데 일일이 하네. 그리고 얘가 이제 받아서 갖다 주고. 아, 예, 죽음의 시선이 정말 잘 떴었어요, 아까. 자, 그리고 이제 용천이라든가 뭔가를 찾아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남겨놨던 거 요거 두 개 찍어야죠. 갑시다. 자, 모자 바꾸고 디멘전 써가면서 팍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빨라졌죠, 훨씬. 일단 여기부터, 자, 속도 아티팩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선턴 잡을 수 있어요. 10마리밖에 안 되죠. 뭐 마법을 안 써도 충분히 선턴을 잡아내면서 이 소들이 먼저 선턴을 누릴 수 있죠. 좋습니다. 겁나 빠르죠. 그 다음에 천사 제거. 좀 특이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 어쩌다 보니까. 자, 지식이죠, 당연히. 그리고 판도라 중요하죠, 판도라. 판도라 중요하죠, 이젠. 저거 뭐가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이거 안 죽겠죠? 뭐 부활도 있겠다. 혹시 모르니까 한묶음을 하자. 이게 뭘지 모르겠는데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아, 고르곤이었네요? 자, 이제는 마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한 방이 안 나와. 17, 14.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자, 우리 강력한 고르곤 죽시가 잘 뜰 거예요. 그래서 이거 3짜린 뜨겠지. 4, 오케이, 충분하네. 얘가 짱이죠, 지금. 가서 또 제거. 5마리 죽음의 시선. 기가 막히죠. 그래도 맞으면 안되니까 뒤로 빠지고 방어 제거 대기. 자, 치고 5마리. 이것도 6마리, 한 마리 남겼네. 한 마리 남았고. 이런 그림이, 이렇게 골고루 모아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그림이 좀 나오기가 흔치 않은데 오늘은 그래도 나름 재밌는 페널티를 하는 것 같네요. 요런 거 보는 게 흔한 게 아니죠. 자, 자산관리 찍으면 안되고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경험치 많이 내요. 좋습니다. 외교수를 찍으면 망하겠죠? 망한다기보다는 게임이 터지겠죠. 그래서 찍지 않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스크롤도 굉장히 좋은 스크롤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 친구 넣어놓고 영웅도 하죠. 아지트가 또 나왔네요. 이 영웅은 아무래도 얘네들로 고정이 될 것 같네요. 그다음 아티팩트 쓸데없는 거 좀 팔아서 마법 길드 올려주는 것도 좋긴 좋은데 급하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다닙시다. 그냥 이따 돌아갔을 때 그때 좀 하고. 스킬 자리 몇 개 남은 거지? 이제 끝 아닌가? 아지트가 소 닮았다고요? 자, 이 친구는 두 자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리는 탐색술, 그 다음에 뭐 뭐가 있으면 좋을까? 어쨌든 뭐든 간에 좋을 것 같아요. 방어술도 좋겠고. 슬픔, 아 슬픕니다. 근데 게임은 안 슬프네요. 예, 네, 게임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어디든 한번 떠나봅시다. 여기서 만화 158이 남아있는데 한번 좀 둘러보면서 다녀보겠습니다. 데몬, 이것도 뭐 소가 있으니까 슬로우 쓰고 우리 소의 죽음의 시선으로 한번 노려봐주면은 쫄아서 11마리가 남았지만 4마리가 더 죽죠. 좋습니다. 이건 체력 좀 신경 써야겠네. 사기 증가 이런 것들 마무리 시켜주고 그 다음에 뒤로 다시 빠지고 소 대기 가서 죽음의 시선 플러스 가서 또 제거. 생명력 27, 방어 이제는 얘 방어 방어 35. 안 죽겠지? 한 마리 죽었네? 헐. 한 마리가 숨졌네요. 살려주고. 일단 이렇게 잡아주고, 이 뒤에 있는 두루마리도 고급 두루마리겠죠? 미스포춘이네요.
이거는 적들이 쓰지 못하게끔 잡아놓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굳이 뭐 칠 이유는 없는데 적들이 사용을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슬로 안 써도 소조차도 예, 동일한 속도죠? 하나 더 필요하긴 한데 여기에서 망토까지 있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이거는 진짜 운빨 잘 걸렸다 진짜. 자 쓰면 안 되죠? 소를 써야 되니까. 이건 진짜 운 좋게 잘 떴다. 아까 그놈이 갖고 있었던 아이템들이 다 대박이어가지고. 자 불구슬 이거 불마법 있던가요? 없네요. 불책이 있으니까 불구슬을 구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가다 나중에 이제 소 한 100마리 모아가지고 거기다 마법거부 쓰고 아마겟돈 쓰는 거 아니야? 네 저도 한 마리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10마리 플러스 4마리. 아 한 대 맞았네. 한 방 먹었어요. 이래서 강력한 고르곤을 상대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막싸움 하다가 마지막에 살리는 식으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마력은 7 있으니까 7 정도면 2마리 정도는 충분히 살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살리고 제거하고 9마리 남은 상태에서 4마리 제거 좋습니다. 자 지식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불구슬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겟돈을 세게 때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길로 잘 왔네요. 야 운빨도 좋고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순조로워요. 게임이 아주 그냥 쫙쫙 풀리고 있습니다. 이거 지면 바보죠 바보. 근데 이왕 페널티를 좀 질질 끌어가면서 할 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괜찮네. 이 소가 한 묶은 더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세 종족 돼가지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이거 말도 안 되죠 못 깨는 거. 일단 1번 세팅으로 해가지고 용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차르나? 예견 66 아니 86 18 14 마나가 3이야 근데 마나가 3이긴 한데 리치가 많어. 이럴 때가 기회이긴 한데 아 이건 아깝네. 야 이게 딱 지금이 기회인데 내 마나는 110 부활은 쓸 수 있고 리치가 좀 무섭긴 한데 이거는 쳐야겠다. 이거는 가야겠다. 자 갑니다. 이 위에 거는 8마리 이거는 지금 아니면은 나중에는 위험해요. 지금 처리해야 돼. 얘도 운 좋다. 얘를 지금 만난 것도 운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모든 게 다 잘 풀리네요. 얘가 도망만 안 간다면 모든 게 지금 상황이 다 좋네요. 31 이 사기 증가도 좋고 5마리 얘는 2픽셀이라서 들어오지도 못하네. 여기 들어와 있어도 되겠다. 종이 비행기 바사삭 6마리 15마리 자 근데 이거 조절이 좀 힘들 것 같아요. 특히나 스켈레톤 280마리 저 때문에 안 가는 게 제일 클 거거든요. 그래서 저 숫자 조절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마리 치긴 쳐야 되는데 일단 올라가자. 아 이건 좀 아깝네요. 죽시를 한 번 더 맞는 것도 좀 그렇고 전 좀 아까웠습니다. 6마리 자 조절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부활 한 번을 여기 타이밍에서 얘한테 써줘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소는 장님 걸어줄까요? 6마리 아 이게 처음 시작하자마자 제가 만화를 좀 많이 쓰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약해서 뭐 공방술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미노타루스라든가 그런 거에 딱히 수작질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소가 6마리 남은 상태라서 조금 애매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쓰고 280 저거는 스켈레톤을 날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때리고 살리고 그 다음에 스켈레톤 남겨놓고 때리고 4마리 2사 안 닿지. 이 상태에서 살리고 49 치고 한 마리 남았네. 마무리하고 자 아직은 안 가죠? 이 상태에서 있다가 얘로 반격 얘로 제거 대기 아 이러면 안 돼. 방어 다음 턴 대기 그 다음에 169 그냥 치자. 이건 한 번 더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치자. 만화가 여유가 있으니까 자 몇 턴이죠? 8턴 오케이 충분하네요. 이거 굳이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도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살리고 내려와서 제거하겠습니다. 6마리 충분하네요. 좋습니다. 이 친구는 뭘 갖고 있었을까요? 기변 장갑 때문에 좀 더 빨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위칭할 만한 아이템도 많이 나왔고 이 추약성의 구슬도 좋고 지휘력 찍고 싶지 않은데 외교수를 찍을 순 없으니까 지휘력을 찍겠습니다. 소의 사기 증가가 앞으로 더 많이 보이겠네요. 이거랑
불구슬은 아직까진 쓰지 말자. 허리랑 천사깃털 화살, 물책, 신발, 용맹한 사자의 방패 이거랑 갑바 바꾸고 소머리 쓰지 말고. 오케이. 자, 이게 일단 1번 세팅.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2번 세팅. 칼은 뭐 쓸만한 거 없나? 칼은 없네요.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운빨이 그냥 뭐 100점 100승 상태로 쭉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면 바보죠, 바보. 근데 진짜 아까 그 녀석을 그 용천을 꺼이꺼이 쳐가지고 피해 겁나 보면서 막 30마리 잃고 그랬었잖아요. 그거를 피해를 봐가면서 용천을 쳤고 그래서 잘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윗녀석을 쳤는데 그 윗녀석이 진짜 좋은 아티팩트들을 다 갖고 있었고, 그게 엄청 컸다. 얘도 소 닮았다. 얘 소 아닙니까 이거? 어쨌든 그 두 개가 되게 잘 붙어서 착착 잘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지금 대박을 띄워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굉장히 잘 풀리고 있네요. 자, 턴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마법 길드 올리고 하면 좋겠네. 염소도 속인 소 아닌가요? 아, 저 원시인 아니었어요? 원시인 아니었습니까? 소입니까 저거? 그랬구만. 자, 세 마리. 여기 이제 5일차니까 기다리다 다음 주차에 이동을 합시다, 이건. 그리고 이런데 스탯 올리고 경험치는 필요 없고. 자, 이 근처에 아, 이제 조망도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자, 여기에 네크로폴리스가 있는 게 딱 보이죠? 근데 그냥 딱 가서 귀환을 타겠습니다. 가서 일단 보기만 하고 상태를. 아무것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아, 칠 수 있네. 마나 22. 아, 둘. 마나 20이라. 여기 우물이 근처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돌아가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하죠. 친 다음 돌아갈까? 아니야, 친 다음 못 돌아가지. 자,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게 또, 신중하지 못하면은, 언젠가 갑자기 빵 터져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돌아갈 필요는 굳이 없었습니다만, 신중하게. 그리고 마나 스위칭할 아이템이 또 생겼죠. 이걸 3번으로 하자. 이게 스위칭용 3번 세팅. 요렇게 해서 요렇게 스위칭을 하고 본진에 박혀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김에 여기 마법사 길드 있으면, 아, 저기가 길이 다 연결이 돼있어요. 그래서 저 두 놈이 한 번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두 놈이 뭔가 병력이 엄청나다든가 그러면 제가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빵을 택했습니다. 일단 네파가 나왔고요. 저거를 네팔 배운 다음에 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걸 좀 팔아봅시다. 지금 수은? 수은이랑 잼. 수은. 이런 거 냅두고, 뱀파이 망토, 수은, 잼. 저갑 세트 같은 거는 혹시 모르니까 냅두자. 자, 이렇게 놓고, 허리도 일단 놓고 가겠습니다. 이게 또,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마법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모자를 벗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디멘전 도화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죠?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자원 쓸 데도 없고. 자, 턴 일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적들 중에서 소 두 개를 막 100마리 이상 모으고 계속 유지하고 그런 애도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외교소를 쓰는 애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터지는 게 또 히어로지기도 하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자, 수은과 크리스탈 이런 거 좀 팔까? 뭔가 팔고 싶지 않단 말이지. 크리스탈. 그 다음 이 뚜껑 팝시다, 이거. 팔고 한 번 더 돌리자, 그냥 이거 팔아서. 세트템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7개. 보석 7개를 더 바꿔가지고 판매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팔고 싶지 않은 것들밖에 없네. 물책 팔까? 자, 물책 원래 팔면 안 되죠. 팔겠습니다. 팔고, 자, 5레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모자를 벗고 댕기면 좋으니까 5레벨 한번 돌려봅시다. 디멘전 도어가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오죠.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지고 한번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나도 넘쳐요, 이젠. 요 상태로 2번 세팅하고, 자, 위쪽에 저 동굴 먹어봤자 의미 없고, 4레벨 판도라, 네크로폴리스. 네크로를 그냥 빨리 칠까? 자, 적들 수를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한 스캠으로 만들기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네크로 쪽으로 쭉 달리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래 끌지 말고 좀 스피디하게. 어차피 보스급은 어딘가에 박혀있을 테니까 빨리빨리 가서. 아, 여기 길 연결 안 돼 있네. 이거 안 닿을 수도 있겠다. 자, 이동력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방어를 안 찍었고요.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치면서 성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스위칭 아이고 해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그냥 대충 나오면 죽이면 되는 거죠. 기다리다 나오면 문 열어주면은 그때부터 다가가서 죽이면 됩니다. 일단 죽은 소 잘 기억해놓고. 안 죽었지? 어 33 20 1 한 대 두 대 세 대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려주고 가면 되겠죠? 좋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들어와있고 자 여기 마법은 블라인드 같은 건 이제 불책 있긴 있는데 이건 마음에 든다. 마법 거부 나중에 이제 책을 빼야 되니까 저런 좋은 마법도 필요하죠. 일단 여기 박혀있읍시다. 여기 잘 있고 이따 출발하고 스위칭은 안 할게요. 또 혹시 모르니까 언제 어떤 위험이 도사리지 모르니까 스위칭은 안 하도록 하겠고요. 바꿀 것도 없고 턴 종료.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적의 저 소 서식지를 뺏어서 해버리면 너무나도 게임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저런 건 제가 양심껏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6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안 써가면서 할게요. 오죠. 이렇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마법으로 인해서라도. 그래서 아까 마나 없는 상태여서 뒤로 뺀 거죠.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성이 없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이 성을 먹고 그 성 안에 있었더라면은 피해가 생겼겠죠? 그래서 살리고 끝냅니다. 12마리 가서 직접 제거. 좋습니다. 한 마리가 맞고 나머지 한 마리라든가 뭐 다른 영웅들이 오겠죠? 7일차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옮겨줄 준비해야 되고 이 친구도 성이 없는 상태예요. 얘네 둘.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아마 저 친구 네크로폴리스의 소병력들은 제가 다 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몰라요. 또 직접 가서 잡자. 여기 뭐가 있는지도 봐야 되니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돌아 깔려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양심껏 적들 거는 안 쓰는 식으로 할게요. 디멘전이 잘 안 찍히네. 그러면은 한 요정도? 여기 찍힌다. 자 좋습니다. 모운더. 모운더 병력이 좀 있네요. 저 친구는 뭐 적당히 쳐주면 되겠네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충분하죠? 일단 종이 비행기 와가지고 바사삭 하고 부셔지겠고. 안 부셔졌네. 웬일이야. 슬로우부터 걸어놓고 그 다음 누나 장님 쓰겠습니다. 장님 들어가는 거 이거밖에 하나밖에 없네요. 자 모운더. 아 그러고 보니까 얘는 어차피 성이 없어가지고 도망을 안 갈 거긴 한데 혹시 또 모르거든요? 그냥 막 칠까? 얘 성 없을 건데 분명. 성이 없을 건데 휴양성 끼고 계셔서 다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요. 그런 막 종족의 벽을 넘어서는 그런 건 안 돼요. 보시면은 그렇게 안 됩니다. 네크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막 종족상의 특성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돌파하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뭔가 설정 자체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뭐야 한 마리도 안 죽었어? 자 8마리 남아있는 거 안전하게 소로 제거하겠습니다만 안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라볼과 함께 이렇게 잡아주고 다리가 나왔네요. 자 머리통 나중에 주우면은 한번 조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찍고 돌아갈까? 여기서 한번 돌아가서 이쪽으로 가자. 오케이. 자 마나 소용돌이 아니 마나 우물 마나 소용돌이 아니죠. 마나 우물은 요거 3번을 바꾸고 찍어주고 한번 가는 게 근데 또 그냥 할 수 없죠. 판도라를 봤으니까 그냥 갈 수 없죠? 한번 쳐주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합쳤어야 되는데 안 합쳤네.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굴인 같은 경우는 눈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님이 안 걸린다. 그런 특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취약성을 꼈다고 장님을 쓴다든가 그런 식의 그 유닛의 기본 설정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9마리 10일 남았으니까 좀 위험해 보이네. 마법도 좀 섞어줘야겠다. 아 이게 마스터가 껴있구나 지금 보니까. 반격으로 죽이진 않겠지? 뒤로 빠지자 혹시 몰라. 마스터 지니가 하나 껴있네. 대기 대기 와라 가서 제거. 줄었어. 안 좋죠 이러면. 여러분 부활 한번 쓴 다음 끝내야죠. 유닛을 소중히 합시다. 자 살려주고 그것도 두 마리나 죽었네. 가서 제거. 좋습니다. 두 개였네? 한 개가 아니네? 볼까요? 경험치만 좋습니다. 불마법 이거 찍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안 찍었겠는데 농부 150마리 이거 스켈레톤 변환기가 여기 아마 있을 거거든요. 여기다 농부를 다 갈아버리면 이게 초반용 완전 진짜 극초반 러쉬용 아이템이 아니 아이템이래 유닛을 만들 수 있습니다만 못 써요. 저게 또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도라 상자에서 농부 대량이 나오는 게 사실 그렇게 완전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사실 별로 안 쓰긴 하죠. 자, 바꿔놓고, 그다음에 다음 주차 되면은 출발하고, 이제 소형 좀 뽑아야 되는데 뽑질 못하네, 아직도. 자, 턴종료 하겠습니다. 그러네. 듣고 보니까 상자 속에 농부들이 막 꾸역꾸역 들어와 있는 거네. 맞네. 그 그림을 생각해보니까 좀 징그럽네요. 어쨌든 저게 초반에 어떻게든 막한막 100마리짜리 1레벨 유닛들 있잖아요. 그런 거 쳐가지고, 뭐야. 아, 뽑았구나. 깜짝이야. 그런 거를 쳐가지고 농부 150마리가 나왔다. 저또 하향당한 거잖아요. 원래 더 많았었는데, 숫자가. 어쨌든 나왔는데, 그렇다고 또 상심하지 말고 근처에 있는 스켈레톤 변환기를 찾아서 그걸 이용하면 대박을 칠수 있습니다. 자, 돌아가서 한번 막아볼까요? 찍기 전에. 아, 근데 안에 있는 놈이 같겠구나, 어차피. 들어가도 이놈이 뺏어가기 때문에 아깝지만 뭐 어쩔 수 없고. 자, 여기서 요거를 옮기고 저놈을 또 빼놓으면은 저 서식률이 줄어드니까 넣어놓을 수밖에 없겠고, 마나 모자른 건 아니니까. 잠깐만 이 친구를 일을 좀 시켜야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요거랑 요거랑. 자, 지금 지하에 있는 두 명만 티격태격 하고 있고, 위에 있는 애들은 다 이제 멀쩡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놈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봐둬야겠는데. 들어와서 나와서 한 마리 이거 다 받고 그다음에 안에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죠. 이건 해주고 58 55 완전 소판이네. 어디 보자. 자, 한번, 아이고, 키를 잘못 눌렀네. 한번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디멘전 한번. 요 녀석 누구죠? 피케드람. 이제는 뭐 장님 또걸수 있고 하니까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죠. 두 묶음 정도로 나눠놓으면 이제 도망 못 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속도도 빨라요, 거기다. 자, 이런 자이언트 타이탄 이런 애들한테도 장님이 들어갑니다. 원래 안 들어와야 정상이죠. 현재로선 이거. 이거에다 걸었어야 되네. 늦게 봤네, 좀. 이 친구도 이렇게 소가 많습니다. 영두 마리 정도로 분배를 해놨을 건데, 아마. 조심해 가면서 죽음의 시선을 날려줍시다, 이렇게. 못 죽인다 하더라도 시선으로 죽이는 갓 캐릭터죠. 여기서도 장님을 여기다 쓰고 가서 제거 부셔주고, 역시 텐트. 혹시라도 응급치료를 찍었을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살려주고, 또 마찬가지 살려주고. 그다음에 저 녀석들 이거 마무리가 안 나오잖아요, 데미지가. 그래서 이건 네파와 함께 딜을 하면 되겠네요. 네파 딜이 지금 1800이니까 27 나오네. 둘다 나오는데 좀 아까운데. 그러면 번개는 몇이죠, 지금? 번개는 500. 11마리. 11마리지. 11마리. 메테오 샤워 800. 12마리. 이게 낫겠다. 지금 딜이 14까지니까 오케이. 이게 좀더 그림이 이쁘겠네요. 이렇게 쳐서 이걸 한대 치고 시선으로. 한 마리 남았네. 깜짝 놀랐네. 그다음 19마리. 이것도 이걸로 함께 8마리 제거, 가서 제거. 좋습니다. 자, 이 녀석은 그냥 뭐다 갖다 팔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나 팔찌가 좋네요, 마나 팔찌. 저 마나 부적만 있으면 조합이 되기 때문에 마나 팔찌는 나중에 이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한 마리 더 있었죠. 이 친구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오나. 이오나. 이제 숫자를 좋아하는 친구죠? 그리고 지금 바꿀 만한 망토나 무기가 하나도 안 나왔네요, 아직도. 예, 수감만 있으면 이거 진짜 스캠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상에 올라가 봐야 더알것 같긴 한데, 아마도 이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쭉쭉 순조롭게 조금만 치고 오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적절히. 아, 너무 줄인 것 같다, 이거. 이거 뭔가 너무 줄인 것 같은데, 한 번에 몰아칠 수 있겠죠? 6마리, 16마리. 이 소랑 이거, 오케이. 이거 치고, 그 다음에 13마리, 16마리. 이거. 그 다음에, 여기다 걸면은 아마 이거 마무리할 수 있겠죠? 13마리, 오케이. 노포 턴 잡았습니다, 노포. 야, 이우나가 노포로 턴을 잡았어요. 3마리 날렸습니다만. 조금 아쉽네요. 저럴 때가 가끔 있죠. 노포로 턴을 잡는 저런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뱀파이어. 굳이 뭐안 쳐도 되긴 하는데, 이건 빨리 갑시다, 그냥. 그냥 저런 거 제끼고, 빨리빨리 진행해서 이 판을 빨리 끝내는 걸로. 스캠을 하는 걸로. 아, 없애두면은 장님을 쓴 다음에 살려야 되니까
부활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진 않은 거고. 어쨌든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도라는 끌리긴 하지만 지금 저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빨리 진출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 있어서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캔 진행을 위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 위쪽은 플라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디멘전은 횟수를 아끼는 게 좋으니까. 자, 이 친구는 데뷔를 못했겠죠? 그래서 빨리 제거를 하겠습니다. 1번으로 바꿔놓고 도묵금 도묵금 해서 제거. 좋습니다. 소 좀 있네요. 그래도 조심합시다. 이런 애들은 얘네들을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게임상의 허점인데 제가 이렇게 접근을 그냥 걸어서 날아서 하는 게 아니고 걸어서 한다고 치면은 얘네들이 병력을 모으고 막 준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날아서 해버리면은 대비를 못하기 때문에 유닛을 막 영웅한테 흩어져 있는 거를 못 모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AI의 허점이기 때문에 이건 뭐 사람이더라도 갑자기 날라오면은 못 막죠. 네, 난이도는 당연히 언제나 불가능이죠. 불가능 난이도입니다. 언제나 일단 이것만 줄었으니까 이것만 살려주면서 그냥 할까 이대로? 8마리 대기 대기? 대기 장님. 자, 마나 40이 남아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딴짓을 하겠네요, 이 친구가. 장님을 쓴다든가 3마리 쳐야겠네 그냥. 사기진가 좋습니다. 역시 소호가 사기에 있어서는 또 한몫하죠. 살려주고 계속 여기다 부활 쓰면서 그냥 귀찮게 막 옮기지 말고 빨리빨리 해야겠다. 4마리 대기 방어 포탑이 소만 쏘네요. 계속 4마리 제거, 그 다음에 한 번 더 살리고 방어 제거 마무리하고. 자, 이 친구 또는 이 친구가 내려와서 죽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보자.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대기 대기 죽일 수 있나요? 있네요. 충분하죠? 살리고 가서 제거. 좋습니다. 자, 들어와서 이제부터 마구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 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성방을 하는 게 유리하니까 몇 마리 있나만 잠깐 보고. 맞네요. 이게 약간 본병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성 안에서 막읍시다. 저희 또 성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 안에서 막겠습니다. 한묶음식으로 해서 다음 이동관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막자. 뚜껑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안전하니까요.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아직도 못 왔구나. 캐슬 오케이.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어딘가 한 150마리 이상 모은 애가 있을까요? 근데 진짜 운 좋았다. 어떻게 하필 용천 한 2억의 친애를 한두 개 이상을 한 개 이상이죠 최소 그거를 친애를 딱딱 잘 집어서 두 명을 잡아가지고 운이 완전 좋았네. 어디 보자. 이건 뭐 저 잡음 넘어오지도 못하네. 첫 턴에 그냥 이거 써버릴 걸 그랬나 싶다. 75 충분하죠. 불쌍한 친구입니다. 치킨밖에 못 넘어오겠죠? 뚫지 않으면. 치킨이 넘어왔고 죽은 거는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자멸할 법한 그런 유닛들이네요. 거기다 공성술도 부리고 일단 마나 뺄 때까지만 버텨보겠습니다. 저것들을 열심히 모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불쌍하게도 5마리 장님 장님을 걸어주고 깨워주는 센스. 네, 천용천 모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은 애가 막 각종 책들과 좋은 것들 다 갖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엄청 컸죠. 아, 한 마리 잃었네요. 아깝네요. 저 크루세이더 따위가 지금. 자, 이러면 이제 해골 뚜껑만 있으면은 저주받은 갑옷도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운이 지금 오지게 잘 박혔어요. 아티팩트 운이 너무 잘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 쉬운 페널티는 아니었을 텐데 이게 잘 됐네요, 되게. 자, 한번 여기서도 떠나가면서 요런 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죠? 이 정도면 역대급으로 아이템빨이 잘 받은 그런 판이 되겠죠. 자, 지나다니면서 이 주황색 녀석 이것도 마무리를 위해서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아마 영웅이 하나 남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건 디멘전을 써야 되네. 이동거리가 좀 아깝긴 한디. 천용천에서 피해를 많이 받지만 되게 잘 나왔고 그 다음 오린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막 다 선물해줬고 뭐 그 다음 녀석이 용천을 딱 털은 거를 바로 쳤고 뭐 그런 여러가지 조건들이 겹쳐서 대박이 났습니다. 이거는 체라 아니면은 못 잡겠는데. 자, 이건 도망을 가게 냅둘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소들의 사기 증가를 노린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안 뜰 거고 아마. 한번 해볼까? 어 떴네. 거기다가 딱 네 묶음 남았고 이 여섯 묶음이었구나. 난 당연히 일곱 묶음을 나눈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섯 묶음이었네요. 그래서 두 묶음을 메탈 샤워로 잡고 처리가 가능했네요.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2번. 아 맞네, 반지도 얻었죠.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예, 반지를 후반에 접했으면 좀 위험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초반에 저에게 줬었고 모든 아이템이 진짜 역대급으로 잘 뽑혔어요 이건.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쉬운 페널티가 돼버렸네요. 사실은 쉬운 페널티가 아니었는데. 자 들어와 보겠습니다. 들어왔을 때 치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마나, 아니 이동거리도 있네요 보니까. 이 정도면 몸빨 역대급이라고 해도 되겠네. 몸빨 지리는 판이 걸렸습니다. 자 해자 한번 밟아주고 까짓거. 어 근데 잠깐만 반격. 아 오케이 나가있구나. 앞으로 가주고 이제 이거 살린 다음에 싹 마무리하면 되겠죠? 근데 요번 턴에 끝낼 수도 있겠지? 들어와서 이거 제거. 아 이것도 밟고 가겠지 분명? 멍청해가지고 냅두자. 들어와서 이거 치고 반격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에 들어와서 예 시간 남은 캠페인 해야죠. 여기도 이제 성이 없을 테니까 저한테 들이박을 수밖에 없겠고 혹시 안 칠 수도 있으니까 이동거리 최적화를 세팅을 해놓긴 합시다. 저 녀석이 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뚜껑은 요렇게 해놓고 돼있고 여기나 한번 볼까요? 아 말레키스 드디어 소가 나왔네요. 이 얼마 만에 보는 소인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나왔네요. 이 소도 한번 써야죠. 그래도 좋습니다. 부영이 하나 생겼습니다. 말레키스라고. 어 원래 이런 것도 이제 꾸준히 계속 한 세 달 때 세 달째까지는 계속해서 챙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런 것도 언제부턴가 되게 빨리 안 챙기기 시작했고 운이 지금 너무 좋았어요. 염소 아니냐고요? 말레키스가? 저 정도면 소 아니에요? 약간 개미핥기 닮기도 했고 말레키스 정도면 뭐 소라고 봐야죠. 근데 영웅 자리에 이렇게 얘까지 포함해가지고 소들 4명 있으니까 되게 뭔가 좀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하다. 이런 그림 흔치 않은데 좋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저 친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와서 요런 페널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건 헤이스트로 바로 붙여버리면 되겠네요. 이거 밑에 소한테 저 시키고 요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크로폴리스에 하나가 갔잖아요. 그래서 네크로폴리스로 가서 일단 제거를 해줘서 좀 잔당 처리. 어? 위에도 있었네? 잔당 처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플라이로 해서. 넌 누구냐? 산트가 나왔는데 얘가 소가 몇 마리 있긴 하네. 이 친구는 아마 성이 없을 테니까 저에게 올 수밖에 없겠죠. 23마리. 자 잡고. 이게 사실 막 강행 돌파하고 자원 안 모이고 그러면은 이 소들도 부하를 못 쓰니까 많이 못 모으고 막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 모이고 있고 지금 운이 여러모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 판은 모든 게 잘 됐어. 모든 게 원래 소들이 이렇게 모을 수도 없었을 테고 막 그랬을 텐데. 자 이색 깃발은 숨졌습니다. 이렇게 첫 깃발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꿀 아이템이 지금 나온 게 딱히 없나요? 없네요. 뭐 마을 갔을 때 목재술에나 준다든가 뭐 그 정도? 진짜 너무 잘 풀렸다. 이런 판 진짜 오랜만이다. 내가 히어로즈를 할 때 이렇게 잘 풀린 판이 있다니 진짜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원래 얘네들 조금만 방치해도 진짜 저 서식지 3개면은 총 6개잖아요. 저 정도면은 진짜 놀랄 정도로 불어나거든요? 거기다 저 유닛들을 가지고 그 보관소도 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천사라든가 사이클롭스 뭐 와이번 그런 거 모으는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쳐버리는 정말 너무 운이 좋아서 기가 막히네요. 자 조금 방치합시다. 역시나 지금 쳐버리면은 도망의 위험이 생기죠. 그래서 일부러 방치를 합니다. 숫자를 비등비등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방치를 하면서 천천히 잡을 준비를 합니다. 천천히 33. 이거 마무리 못해서 큰일 나겠는데? 이거 조금 위험해졌네? 그럼 이걸 걸고 이걸 쳐야겠다. 헐! 와 다행이다. 성 없는 애구나. 다행이다 이거. 이건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친구가 수갑이 있는 거 아니면은 위험했네요.
좋습니다. 어디 보자. 요거 찍고 살리고 살리고. 역대급으로 싱거우면서 잘된 판이네 진짜. 진짜 오랜만이다. 자, 번개 한 방 꽂아주고 제거. 좋습니다. 20마리 못 잡네요. 역시 사이클로스 단단합니다. 사이클로스에게는 네 팔을 매기겠습니다. 어, 마나 138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그냥 이걸로 하자 하고 다 달라붙어 그냥. 설마 죽게 하겠어. 자, 잡아줬고요. 이 친구는 옮길만한 아이템이 없네요. 자, 불마법이 드디어 고급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냥 미노타우루스만 데리고 댕기면서 마법거부 플러스 아마겟돈 플레이도 가능해지는 상태가 됐습니다. 타워에서 밑으로 보다는 여기서 일로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자, 캐슬로 갈게요, 저는. 캐슬 가서 한번 들려주고 마나 한번 채우고 가는 게 안전하겠지? 자, 마나는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채우고 한번 마나 스위칭 해주고. 왜 안 지키냐?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들려도 큰 의미 없죠, 턴 종료. 아, 맞다. 거기다가 그것도 있었죠? 첫 마법 분화. 그니까 첫 스킬이 건어가 두나 떠버리는 바람에 그것도 다른 스킬 안 찍히고 바로 고급까지 찍혔고 그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운 좋게 모든 게 잘 풀리는 판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하면서 했었던 판 중에 이렇게까지 잘 풀리는 판은 없었던 것 같은데 거의 뭐 역대급으로 잘 풀린 것 같아. 아, 돼지 두나라고 했네. 에. 하긴 돼지가 두나긴 하죠. 에. 잠깐만, 타워 맞지? 어, 여기. 에? 돼지 마법 두나. 두나가 아니지. 자,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잡고 그 다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찍은 다음에 갈 수 있을라나? 이 건어의 이동 거리가 좋긴 좋으니까. 아, 근데 신소의 장어 아직 없죠. 그러고 보니까 어, 이게 문제네. 일로 와서 하트리치. 피닉스에다가 병력이 어느 정도 있네요. 얘는 어, 한 묶음? 두 묶음? 한 묶음식으로 하자. 이건 이제 부활하는 게 슬슬 귀찮아질 시기가 됐으니까 한 묶음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아, 저갑이 완성이 되겠네요, 그럼. 저갑 준비가 다 됐겠네. 얘는 성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줄이면 안 돼. 적당하게 줄여야 되니까 미세한 거, 전력에 영향이 없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맞아서 피를 좀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 메두산 너무 미세한데. 소 여기다 걸고 여기 한 마리. 아, 캐논 있네. 저게 바로 삼성 캐논. 캐논이 턴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안정적으로 잡읍시다. 일부러 숫자를 줄여가면서 혹시 모르니까 이 친구가 성이 있을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다 배제해버리는 거죠. 어, 근데 방이 20이구나. 이게 데미지가 이 소 51마리가 강구를 치는데 왜 4, 8밖에 안 뜨지 싶었는데 방이 20이네요. 거기다 방어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 정도 데미지면은 이거 방어술도 있을 것 같아요. 블레스를 쓴다고 하더라도 안 되지. 이럴 땐 역시 마법이지. 6마리 잡고 죽시로 나머지 제거. 좋습니다. 방어가 진짜 무지막지하네. 얘 이거 치면은 36이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네파다. 이런 애들은 네파나 마법을 좀 써줘야죠. 그래도 안 되네. 어, 마나, 어, 샌들.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형 봐가면서 쓸 거고요. 파수배 방패랑 경이갑바가 날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지금 경이갑바 날 것 같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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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칼은 냅두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해골이 있댔죠? 어, 여기 있네요. 저게 되면은 이제 저갑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저갑을 껴도 되겠네. 지금 특출난 게 별로 없구나. 아니네. 교화 세트가 있긴 있구나. 자, 밑에 하나, 둘, 셋, 하나. 오케이. 해볼까? 자, 시도해보겠습니다. 한번. 신발 제대로 꼈죠? 한 칸. 그 다음 이동. 안 찍히나? 여기 뭐지? 요걸로? 주시자. 그리고 안 닿네. 이건 안 되겠다. 요건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막으러.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도로가 깔려있네. 이러면 닿죠. 자, 플라이를 쓰겠습니다. 원래 안 써도 되겠지만 어, 다 왔습니다. 이러면 또 대비 못하죠. 이러면 또 저에게 어쩔 수 없이 학살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사냐. 그리고 이제 아이템 세팅도 한번 싹 정리해줄 때가 되긴 됐는데 일단은 보류하고 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봅시다. 이거 그냥 뭐 체라 없으니까 유성폭풍 정도로 대충 밑에 정리해주고 위에 거 마무리하면 되겠죠? 가서
싹 제거해줍니다. 제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아, 불쌍한 성이네요. 되게 가난하고 불쌍한 성이네요. 오늘 캠페인 여유롭게 할 수 있겠다. 나와라 얘들아. 대기. 자, 문을 여시오. 열었죠? 문을 열어줬으니까 살리고 제거. 좋습니다. 그리고 성에 딱 들어가면 이동 포인트가 255. 오케이, 들어갈 수 있네. 들어가서 마법 한번 배우고 아티팩트 상인을 여기다 지어가지고 그냥 팔아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잠깐 자리 좀 볼게요. 조금 처리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신발이 드디어 바뀔 수 있게 됐네요. 자, 잠깐 여기서 세팅을 한번 새로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뺏은 것도 많고 하니까. 근데 망토가 아직도 적어요. 이게 이제 1번, 그 다음에 이게 2번, 그 다음에 요게 3번, 1, 2, 3, 완료. 됐습니다. 요 타이밍에서 한번, 이제 귀환을 직접 쓸 수 있게 되네요. 이 타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되게 진행 빠르다. 오늘 완전 편해. 개편해. 스위칭도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쓰겠습니다. 턴 종료. 스위칭도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아, 저 위에 있었구나. 저건 다시 되찾읍시다. 저걸 내가 못 봤네. 땅이랑 너무 붙어있어서 살짝 못 봤네. 자, 봅시다. 일단 그래도 저 성에 있었던 병력들은 다 제거했으니까. 예, 소편한 세상이네 진짜. 자, 신카 제거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원래 성이 이 타워였던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이것도 스위칭을 이렇게 바꿔서 나가서 친다든가 막 그럼 좋은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줄 때는 지난 것 같아요. 이젠 붙이고, 지금 체라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체라 붙이고 슬로우. 아프다. 얘는 뭐 성 없는 것 같다. 타워가 한 개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건 그냥 마구잡이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냥 도망을 안 간다는 가정하에 나갈 남기자. 오케이, 나갈 남기면은 어차피 반격 안 받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냥 편하게 치자. 하고 빠지고 냅두고. 맞아, 그냥 맞고 다음 턴 왔을 때 살리고 끝내. 그냥 살리고 제거. 좋습니다. 유니콘의 투구가 나왔구요. 여기 온 김에 찍어서 봅시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밑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밑으로 한번 2번 세팅 해놓고 한번 날라가고 길 따라서. 아, 여기서 끊기네. 여기는 좀 머네요. 가지 맙시다. 나중에 갑시다. 나중에 내려가고 한번 디멘전 여기 조금 걷고 디멘전 한번 더. 이게 마지막인가? 한번 더 남았네. 많이도 남았네. 여기 아마 딱 보니까 스트롱홀드죠? 지형을 봤을 때 스트롱홀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인 것 같은데 가서 정리를 해줍시다. 여기도 1번 제거. 좋습니다. 아, 너무 잘 풀려서 싱겁다. 나중에 이제 유튜브나 방송을 보셨던 그런 분들은 한번, 이게 결코 쉬운 페널티는 아니거든요. 제가 운이 좋아서 그렇지. 나중에 생각 있으시면은 한번 직접 만들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잘 풀려서 좀 어찌하다 보니까 싱겁게 됐네요. 자, 살리고 세 마리 제거.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롱홀드에선 바랄라를 찍어야죠. 바랄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 녀석들 중에서도 역시나 성이 없는 친구들이 올 건데 그 녀석들을 맞이해주고 한번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직도 회수할 때 안 됐나? 안 됐네. 얘는 다섯 마리 냅두고 저 밑에 내려있자. 이거는 이렇게 운이 좋을 줄 알았더라면은 적들한테 한 두 배 줄 걸 그랬다. 두 배. 이 정도로는 안 됐었어. 두 배 줬어야 됐어. 자,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잘 풀렸어요. 너무 게임이 잘 풀렸어. 자, 타워 쪽에 한 마리 더. 그리고 이왕 타워 가는 겸 대충 저 주변에 있는 거 마무리하고 타워 가가지고 해골 뚜껑도 받아옵시다. 맞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이 없기 때문이죠. 체라 가르쳐주는 데는 언제쯤 나올까? 마나 90 남아있으니까 마법을 좀 쓰겠네요. 소 25마리 있고. 그건 제가 막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군단세 낀 놈이 나간 거는 그냥 제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게임을 대충 막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답변이죠? 방어? 벌써 뚫렸어? 24마리. 어차피 이거 죽었으니까 덤벼. 야, 맞짱 떠! 까짓 거 살리면 돼, 그냥. 자, 다 덤벼. 175마리, 오케이, 살리고 끝냅시다. 나가서 제거.
좋습니다. 드래곤 이빨 목걸이로 인해서 스테이터스가 더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느린 것들 끼니까 그냥 이게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슬슬 자리가 다치할 때가 돼가죠. 정리를 해야겠는데 이 근처에 두 마리. 아, 성이 바로 옆에 하나가 있구나. 그럼 여기 나중에 하고 내비두고 본성 쪽이었던가 아까? 잠깐만요. 네크로 아래쪽에 하나. 그 다음에 본성엔 없고 네크로구나. 어디 보자. 네크로랑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멀고 아직 여기 하나. 조금 여유가 있네. 이거 친 다음에 타워 가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어디 보자. 군단색 낀 애가 얘구나. 오케이. 얘가 내려왔네. 바꾸자. 자, 7일차인데 이미 늦었네요. 예, 다음 주가 뭐야, 들어가네? 얘 이동 거 좋은데? 좋습니다. 예. 가슴이 두 개니까 필요 없겠네. 얘나 내려갑시다, 그냥.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하려던 거 합시다. 바꾸고. 자, 도로가 걸려있는 데까지는 요렇게 직접 가고요. 그 다음부터 디멘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요 위에 둘 있는데, 저걸 제거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플라이 플러스 장화 바꿔서 제거하고 가겠습니다. 크랙핵이네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바꾸고 바꾸고 해서 1번 제거. 보자. 여기도 묶음이 6묶음입니다. 아, 근데 썬더버드 때문에 밀리긴 하네요. 썬버 때문에 살짝 밀리는데 이거는 한번 끌어볼까요? 시간을? 쓰고 나머지를 잡는다고 치면은 요거부터. 그 다음에 아, 이거 두나 걸렸네. 아, 이러면 안 되지. 사기진가는 떠라. 아, 안 떴죠. 도망갔습니다. 아깝네요. 자, 그리고 우물 찍기 전에 3번 우물 찍고 1번 가서 타미카. 잠깐만, 마리수가? 오케이, 제거. 요거는 보자. 장님을 써가면서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강력한 고르곤. 고르곤과 저 뭐냐 미노타로스가 동급이긴 하지만 적들이 컴퓨터의 AI가 볼 때는 이 강곤이 더 높은 급이거든요. 왜냐면 생명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곤부터 저렇게 걸어주는 게, 숫자를 또 따져봐야겠지만 저렇게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편하고. 그래야 도망도 안 가고 좀 맞아가면서 조절해가면서 치고. 왜 안 죽었냐? 놀랬잖아. 자, 이제 살립시다. 부활을 써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준비를 해봅시다. 살려주고. 이 정도면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 보스급도 없겠네요. 지금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얘는 공만 20이야 무슨. 이거 타이탄의 검 들고 있나본데요. 지금 제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마 타이탄인 것 같습니다. 공만 20인 건 좀 이상하죠? 역시. 자, 자리가 지금 두 자리밖에 없어서 못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네요. 두 개밖에 없었네. 딸랑 저렇게 있었단 말이야? 전 뭐 어디서 났을까 저런 걸. 디멘전 도어 써서 나가고, 그 다음에 1번 바꾸고 가서 치고. 바꾸지 않아도 되겠고. 자, 저도 사실 타이탄의 검으로 바꿔야죠 원래. 근데 그냥 왔습니다. 스위치 안 하고 내려가고 가서. 웬만하면 그 이 미노타로스가 안에 들어가는 게 편하니까 미노를 들어가게 하고 가서 깽판 쳐. 너도 들어와. 23마리, 19마리. 자, 이제 포탑 하나, 둘, 셋. 아, 골고루 때리네요. 이러면 한 마리 버리겠습니다, 그냥. 원래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아야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자, 한 마리 버리고 바라를 찍어야죠. 찍고 그 다음에 타워, 타워, 타워 가서 일단 뚜껑부터 갖고 돌아올 수 있을란가? 거리가 될라나? 이 플라이를 지금 썼나? 안 썼네. 플라이 한번 살짝 올라가서 뚜껑을. 아, 한 칸 모자라네. 566포인트. 이거 먹진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 가면 125포인트. 75포인트 모자라네요. 이거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일단 막고 그 다음에 챙겨야겠네요. 1번 바꾸고 합치고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타이탄 검 낍시다. 예, 말 나온 김에 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아티팩트 상인을 지어가지고 팔겠습니다. 이걸 또 딴 데 지은 데 가서 팔아도 되는데 지금 뭐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있고 완벽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 다른 서식지들에 있는 소들까지 다 합치면은 한 소 300마리는 만들 수 있겠네요. 이대로 한 2주 정도 있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수 있겠는데. 자, 쓸데없는 거 정리 살짝만 하고 마무리를 쭉 갑시다. 야, 근데 이렇게 잘 풀리니까
이게 오히려 이상하다. 평소처럼 뭔가 고전하면서 치고 이기고 그런 맛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하니까 뭔가 되게 이상하네요. 이런 날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되게 저 같지 않고 이상합니다. 던종료하겠습니다. 예, 제작 매번 받아야죠. 그걸 또 이제 거절해버리면은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아까 판에서 한번 초반 러쉬를 당했습니다. 소드를 왕창 데리고 와가지고 초반에 한번 당했었는데 이게 사실 이트제죠. 자, 고그의 두배 주간이라고 합니다. 고그. 고그가 사방에 나왔고요. 어디보자. 한번 출발해볼까요? 역시나 뚜껑부터 갖고 오겠습니다. 이거 이게 뚜껑을 계속 방치하다가는 언제 갖고 오게 될지 모르니까 이건 뒷면전에 끼자. 자, 한번 조합을 해볼까요? 어디보자. 세팅을 이걸 4번으로 만들어놔야겠다. 이거랑 요거랑 요거. 근데 스테이터스가 많이 깎이죠. 이거 쓰면 이걸 쓰면 지금 스탯이 엄청나게 깎이긴 하는데 확실히 좋긴 좋으니까. 자, 타워 가서 여기서부터 디멘전 쓰고 출발하고. 자, 4번 세팅으로 바꾸고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아, 예, 목이, 예, 분리가 한번 됐었죠. 이렇게 정화까지 맞췄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막을 수단이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만화 세트가 지금 다 나왔네요. 팔찌, 부적, 구슬 다 나왔죠? 그래서 만화도 이제 좀 적당히 없다 싶으면 조합해가지고 저거 써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안 바뀌어? 내려와서 이거 제거, 4번 세팅 바꾸고 제거합니다. 거의 뭐 다 끝났네요. 캠페인으로 빠리빠리 넘어갑시다. 슬로우. 자, 양념도 좀 쳐주고. 산드로한테 이런 걸 쓰니까 조금 기분이 그러네. 자, 아티팩트를 좀 자원 모자는 걸로 바꿔가면서 지금 체인 라이트닝을 배운다든가 막 그래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안 그러고 있죠. 이게 다 귀차니즘과 승기를 확정 지었다 요런 느낌 때문에 전혀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저긴 제일 마지막에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이고 네크로폴리스 쪽에 하나가 왔었죠? 그냥 본진 아래에서 저것도 점령을 해두긴 해야겠다. 자, 네크로폴리스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가지고 제론이네요.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이건 뭐 퀵을 눌러도 무난한 페이스트 플러스 퀵. 얘도 뭐가 있었네 꽤. 자, 이 새끼 빨은 숨졌습니다. 이로써 몇 새끼 빨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씩이나 남았어 아직도? 그 다음에 이제 본진에 한번 가서 오랜만에, 어제 만화 소용돌이는 얘가 못 쓰니까 대충 씻고 이거 받고, 그 다음에 얘 여기 박혀있고. 이런 거 더 이상 안 모아도 됩니다 사실. 근데 들어와서 이 친구가 나가서 한번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업글 하고, 그 다음에 세 마리 세 마리. 아이 이것 때문이구나. 자, 다음 턴에 한번 출발을 시켜볼게요. 올리고 합치고 오랜만에 온 김에 만화 스위칭 한번 해주고, 그 다음 저 스위칭도 이제 칼이랑 막 그런거 다 바꿔놓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자, 귀찮으니까 하지 맙시다. 턴 종료. 네, 맞아요. 타이탄검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자방패 교화투구 그런것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스탯이 더 나아요. 좀 진짜 말도 안되는 그런 애들이 나왔을 때라든가 그럴 때나 저갑이 필요하지, 지금으로서는 그냥 스탯이 낫습니다. 사자방패 교화투구 뭐 타이탄의 검 기타 등등. 가서 어디보자. 이거 주고 한 다음에 이거나 좀 놓고 가면 되겠다. 업그레이드 하고 70마리가 됐네요. 소는 67마리. 3마리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나중에 하고, 고그나 좀 나중에 치워놔야겠다. 자, 어쨌든 여기 온 김에 내려와서 이동 살짝 하고. 아이고, 이런 하지 말걸. 저 희생의 재단에다가 아티팩트를 좀 갈아서 부영웅을 좀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근데 희생의 재단이 다시 나오게 패치가 됐나? 원래 미세한 확률로 있었나? 아니면 저게 다시 패치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랜덤맵에서 호타 되고 나서 일정 이상부터는 저 희생의 재단이 안 나와가지고 되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저게 나오네? 패치가 된 건지 뭔지 모르겠네. 자, 이거 1번 세팅은 그래도 이렇게 바꿔놓긴 해야겠네요. 요렇게 갑시다, 요렇게. 너는 누구냐? 예, 그죠. 이 컴플리트에서는 나왔었는데 호타 되면서 안 나와서 저것 때문에 부영웅 키우는 거 그런 걸 제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게 왜 나왔을까요? 패치된 게 맞나? 이거는 뭐 가망이 없는 병력인데 대기 한번 타볼까? 안 가는지 한번 볼까? 요 정도면은
잡아 되겠네요. 자, 부활 쓰고 다음 턴에 싸그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거. 15마리. 애정도 빠르죠? 그 다음에 마그마. 이렇게 잡아주면 일단 영웅 잡혔고 동굴인 한 마리가 쓸쓸히 지키고 있는 이 성을 한번 공략해보겠습니다. 대기 타면 동굴인이 문을 열죠. 문을 열어주면은 가서 죽여주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죽여달라고 본인을. 문을 떡 열어줍니다. 올라가서 한번 마법 찍어놓고 여기 체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줍니다. 그리고 자, 2번 바꾸고 디멘전 도어 써서 내려가서 엑시스 잡아주겠습니다. 1번. 자, 이거는 헤이스트를 써서 퀵을 눌러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퀵을 해도 사징이 한 번은 뜰 것 같아요. 역시 뜨죠? 다섯 묶음이라서 못 잡는 건데 사징이 한 번은 저 소들이 사기가 또 높다 보니까 거기다 지휘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뜰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성이 없구나. 그러면 요거밖에 없구나. 자, 캐슬에 갈 때도 됐네요. 이제 이동력도 늘릴 겸 해서 캐슬에 올 때가 됐었는데 잘 됐네요. 이대로 쭉 내려와서 저길 치면 되겠습니다. 남은 디멘전 몇 번 남아있지? 안 남아있네요. 걸어갑시다. 걸어가면서 찬찬히 내려가서 턴 종료하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으로 넘어갑시다. 빨리. 아, 맵은 또 꿀잼 맵이 될 거였는데 뭔가 시들시들해서 아깝다. 이 새끼빨은 7일 동안 성을 뺏지 못했기 때문에 숨졌습니다. 이로써 하나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성을 뺏고 소들로 도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하나 숨어있었구나. 전 내비두자. 전 나중에 올 때 잡아주셔도 되니까 전 내비두겠습니다. 내려가고 어느샌가부터 아이템 신경을 거의 안 쓰고 있죠. 지금 뭐 신발도 이동할 때, 거친 지형 이동할 때는 그 장화 바꾸고, 그 다음에 턴 넘길 때는 신속에 부츠 끼고, 싸울 때는 뭐 엔젤릭 부츠 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렇게나 해도 이길 수 있다는 상황이죠, 지금. 오늘은 에라시아의 붕이요. 에라시아의 붕. 붕붕붕. 문을 여시오. 문을 열어주시오. 대기 타다가 문 열고 나오면은 한 마리밖에 안 나왔네. 자, 이거 그냥 마법을 죽일까, 그냥? 저거 어차피 안 나올 건데. 그래, 한 번만 살려주고 죽이자. 방어, 방어. 야, 포탑에 탕탕탕하고 숫자 줄어드는 불쌍한 소들. 자, 요렇게 모든 성을 다 먹었습니다. 이제 맞기만 하면 끝이 나는 거죠. 근처에 오고 있는 놈? 그런 것만 이렇게 좀 캐치를 해가면서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요 근처에 하나 있죠? 제레미? 이거는 잠깐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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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섯 묶음으로. 일곱 묶음이네요. 여섯 묶음 만들어놓으니까. 헤이. 자, 이렇게 소가 세 묶음이면은 사기 하나 뜨겠죠. 근데 안 떴네요. 좋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롱홀드 가서 여기도 도가 깔려있어가지고 이게 닿을 거라서 분명 직접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아, 없네요. 1번 닿나? 닿긴 하겠는데 딴 데를 가지 못하겠다. 얘는 좀 많네, 그린단. 자, 예견이나 오랜만에 한번 써볼까요? 17, 12, 9, 12, 그리고 마나통이 125가 남아있네요. 그리고 피닉스가 9마리고 강곤이 45마리. 오케이, 오랜만에 좀 몸 좀 풀겠는데? 이런 전투할 때는 이제 전술이 있으니까 적압으로 인해서 승기를 잡아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딴 데는 뭐 없나요? 다른 뭐 고등급의 병력이라든가 이것만 잡으면 끝나겠는데. 오, 저거는, 야, 이건 위험하다. 야하! 잘 싸운다, 얘. 이런 애가 한 명은 있어야지, 그지? 아, 거기다가, 못 쓰네요. 취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님을 못 쓴다. 펜던트를 꼈다는 거죠. 그래, 요런 애가 한 명쯤은 있어야, 그래야 좀 싸울 맛이 나지. 자, 버서크로 인해서, 우리 강력한 소가 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강력한 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아마겟돈을 쓸 때가 온 건가? 아, 그러고 보니까 나도 버서크 고급이야. 복수다. 감히 나에게 버서클 걸어? 야! 야, 이거!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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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 위험한데요? 일단 장님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고. 위험해졌네요. 네파로 점사를 하나씩 할까? 얘네들을 좀 떨궈놔야겠고, 일단 강군을 살리자. 이쪽 내려와서 치고 슬로우.
왜 한 마리가 다 죽었지? 대기. 와봐. 아, 사진 뜰 거였으면 앞으로 갈걸.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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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왜 그래? 어, 그러지 마. 무섭잖아. 1600. 어, 땅정 가야겠는데? 15마리. 4파 63. 내 만화 116. 아, 만화, 내가 만화가 없구나, 이제. 어, 땅정을 쓸까 말까. 18만화. 72. 그래, 땅정은 쓰지 말자. 일단, 내가 스탯은 우세하니까, 그냥 싸우고, 이 내비두고, 죽시 쓰고, 어, 한 번 더. 6마리, 2마리. 그래, 사기면에 있어서, 어우, 야, 이씨, 개무섭다, 이씨. 네파 진짜 개무섭다. 땅저항력 쓰기에는 숫자 너무 줄었고. 자, 다음 턴 버틸 수 있어. 어우, 정령 소환하네? 다음 만화로? 36. 나쁜 놈이네, 저거. 대기. 대기. 어우, 뭐 하는 거야? 그러지 마. 36, 68. 한 번 더, 52. 죽였고. 55. 아, 이거 살리고 싶은데. 52 만화. 22, 대기. 앞으로. 55. 그쵸. 아이고, 한 번 더 썼어야 되는데. 자, 많이 죽었지만 이 녀석이 아마 최종적인 보스급일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 근데 수갑이 있었네. 일부러 조금 대충 했고. 자, 마무리가 아마 될 겁니다, 이제. 얘 또 못 들어왔네. 자, 턴 종료하고 이제 잔당 처리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센 놈이 하나는 있었네요. 저기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초반에 승기를 못 잡고 초반에 제가 다 박살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으면 저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겠죠? 근데 그런 애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월하게 됐습니다만 마지막에 좀 무서운 애가 하나 있긴 있었네요. 어디 보자. 요 둘. 어? 얘도 좀 병력이 있네. 이건 성방을 해야 안전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방금 줄어드는 병력 때문에 이거는 조금 몸을 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가만히 있자 그냥. 딴 데 없지. 딴 데는 없을 거고 아마 저게 최종 병력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턴 종료. 아, 3인방이었다고요? 그럼 재밌지. 그러면 더 재밌어질 것 같아. 아, 컴플럭스에 하나 소를 잡고 있고 컴플부터 맞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컴플, 컴플럭스. 여기 컴플인가? 여기 컴플인가? 여기였죠? 어, 튜나. 이거는 뭐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대충 잡고. 9933, 9933. 체라는 아직도 안 생겼고. 그러면은 뭐 적당히 그냥 요 정도? 아우, 네파 쓰네 요즘 애들은 다. 요즘 애들 무섭네. 네팔 다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배워서 공유하고 있을까? 자, 이 녀석은 어차피 살려야 되니까 그냥 이대로 쓰고요. 20 반격 대기. 손은 안 죽었지? 41 제거. 이게 이제 살아나면서 제거. 어, 한 마리 남았네. 제거. 좋습니다. 이 친구도 죽었고 이 새끼 빨도 숨졌습니다. 이제 이 캐슬 쪽 여기만 남아있죠? 여기서 한번 농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갑 안 꼈네요. 예, 수갑은, 아, 근데 모든 애들이 다 성이 없어요. 그래서 수갑이 없는 게 오히려 아티팩트를 하나 더 낄 수 있어서 사실은 그게 상관없긴 한데 지금은. 네크로폴리스 1 이거 다 꼈다. 아, 역시 저건 조금 아쉽네. 자, 이 새끼발은 또 성이 없어서 숨졌습니다. 앞에서 한 마리가 죽었고요. 이거는 이 정도는 직접 쳐도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녀석이 더 셌지. 이 정도는. 근데 혹시 또 몰라. 예견 한번 써보자. 1, 2, 4, 3. 겁나 약하네. 이거 지면 말도 안 되죠? 자, 이거 지면 말도 안 됩니다. 와, 그래도 한 마리 잡긴 잡네. 피닉스라고. 또 꼴에 7레벨이라고 한 마리를 잡긴 잡네요. 이건 뭐 네파 날려도 네파로 하나씩 잡아도 잡히겠어. 네, 한 놈이 이제 숨졌고요. 사기 증가 좋아요. 역시 미노타로스 사기가 넘치죠. 얘도 마찬가지 지휘력도 있기 때문에 지휘력의 힘으로 사기가 아주 충만합니다. 뭐 도망 안 갈 테니까 뭐 대충 치고 살리고 제거. 사기가 넘치죠. 자, 이 새끼 빨도 숨졌고요. 이제 네크로폴리스 성을 뺏은 고녀석만 남아있죠. 저희 또 어둠의 장막이 쳐있는데 마무리하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에 온 김에 할 거 없고 저 세 마리는 안 될 거 같아, 될 거 같아요. 그냥 올라가고 지금 심지어 마법의 우물이 다 완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고 있죠. 완성이 돼 있음에도가 아니고 재료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고 있고 모든 건 다 끝났습니다. 자, 페이! 이 친구는 재미를 위해서 성 안에서 마지막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제일 마지막이니까 구석에 한 마리가 있었던가? 없지요. 저거는 성 안에서 방어를 하면서 끝낼게요. 좀 농락한다는 의미에서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자, 문을 열고 나왔는데 가서 제거, 반격을 잡힐라나? 잡히네. 역시 영웅이 없어가지고. 자, 여기서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던종료. 가네요? 좀 더 모아서 싸우려고 하나? 이 친구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 성 없으면 마지막에 오겠죠. 7일째에는 저에게 덤빌 테니까 기다리면서 오는 거를, 강해지는 걸 좀 기다리겠습니다. 모으고 있죠, 계속. 와봐. 그냥 와. 그러다 너 죽어. 야, 너 그러다 죽는다고. 그냥 와. 어디까지 갈라 그래? 여기 뭐 어디 간 거야, 지금? 여기를 갈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가다 죽었는데. 자, 지금 7일 얼마 안 남았을 거거든요, 얘? 얘 지금 한 3일 남지 않았나? 이거 길 가다 죽겠는데. 길 가다 죽었네요, 자. 자, 요렇게 이 새끼빨도 7일 동안 성을 먹지 못하면서 숨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모든 적들은 격파하였고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1대7 소만 사용하되 영웅도 소영웅이 나오지 않으면 사용 불가 페널티가 끝이 났습니다. 야, 이게 진짜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히어로즈들 중에서 역대급으로 운이 좋은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레전드급으로 운이 너무 좋아서 진짜 게임 막 했는데 막 하고 막 잃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디션 난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야, 자기자. 그러네. 자, 되게 싱겁게 끝났네요.